소문난 꾼들이 모두 모인다는 스트레이 키즈의 연습실. 잠시만요. 제일 와, 먼저 춤꾼인 많다. 한 씨가 등장했다. 저 여기 혹시 어떤 일로 오셨어요? 아, 저 구경하러. 여기 어떤 일로? 여기 너는 제...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속속 다른 꾼들도 도착하고. 어, 얘들아 조심해야지. 이 너네가 또 다 부시면 이거 내가 또 다 고치고. 와, 이 자식들. 어, 저건 무엇인가? 낚시꾼일세. 이 모자 안을 보니 이 모자 안에 마구니가 가득하구나. 붕어가 들어있네. 아, 붕어가 들어있나? 리노 씨는 머리에 붕어가 들어있나요? 붕어요? 아, 제가 아까 그런 말을 했었죠. IQ가 붕어랑 똑같아. 아, 5초 만에 까마귀. 안녕하세요, 리노. 팩폭을 날린다. 안녕하세요, 리노. 안녕하세요, 리노입니다. IQ가 붕어라는 게 아니고요. 네. IQ가 붕어라는 게 아니고요. 진짠가 보다. 아, 너 춤꾼이야? 어, 심지어 리듬 좀 타는 춤꾼. 춤꾼 한번 준비. 아, 저한테 왜 춤꾼을 시키려고 해요? 저 아이고. 오케이, 렛츠 고. 붐 치키 타치. 붐 치키 타치. 붐 치키 타치. 어,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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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하게 좋아하는 방찬 씨. 한 씨 춤출 때 굉장히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네.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보기만 해도 진짜 웃음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춤꾼. 그냥 이런 거 뭐 칭찬에 한껏 들떴다. 난 장사꾼이요. 그래요, 그래요. 무엇을 장사하는 것인가? 나는 장사꾼인데 장사를 하면 목소리가 일단 커야 돼. 그래서 오, 진짜 대박. 소리를 지르는 내가 어 창빈이란다. 목소리 엄청 큽니다. 아, 소리를 지르는 내가 어 창빈이란다. 이게 훨씬 더 졌다. 훨씬 크네. 아, 그래요? 오, 아니 저게 뭐야? 뭔데? 낚였지? 낚시꾼! 아, 아, 역할에 충실한 리너 씨. 야, 배꼽 잡고 웃게 되는 걸? 아무튼 저 사냥꾼이에요. 아, 사냥꾼. 아, 당신이 그 울프 강인한 소리를 들었어. 그러니까 멤버들이 이제 우리를 이제 멤버들이 이제 색마다 다르잖아. 맛도 다르겠지? 맛이요? 아, 우리 먹으려고. 나는 맛 없는데. 주로 뭘로 사냥하세요? 글쎄요, 약간 최대한 눈빛으로. 귀여운 사냥꾼. Yeah. 아, 너무 당황스러워.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아, 내가 봤을 때 사냥꾼이 이래서 사냥꾼이 아닌 것 같아. 외모로 모든 분들의 심장을 저격하는 그 사냥꾼 아닌가. 아~ 보여주시지. 아~ 자, 활 준비하시고. 오케이, 활. 과연 신전, 필릭스의 완료. 사냥 실력은? 오! 아, 저격당했다. 야, 너 되게 잘한다. 여기까지. 너 되게 잘한다. 여기까지. 어, 그래서 당신은 뭐예요? 전 사랑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꾼은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랑하는 이런 멤버들한테 사랑해. 어, 찬아, 일로 서야지. 인정사정 없다. 아, 그러면 당신은? 저는 잔소리꾼입니다. 잔소리. 잔소리 한번 해보시게. 아예 뭐예요, 진짜? 고장난 INC. 근데 INC는 잔소리에 소질이 별로 없어 보이던데. 아, 약간 집에서도 막 아, 이거 누가 안 치웠으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별로 안 하고. 사실 잔소리꾼 사랑꾼이랑 바뀌어야지. 인정, 인정. 와야, 이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안녕하세요, 사랑꾼 INC입니다. 기대해 보시게. 이런 천한 신분의 것들. 짐이 춤꾼이니 오늘은 짐이 춤을 리드해보겠다. 자신만만하게 아, 리드하는 한 씨. 어, 그래. 할 말을 내뱉지.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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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꾼. 아, 잠시만. 안무 잘 모르겠어요, 춤꾼 선생님. 네, 디테일 알려주세요. 아니, 사냥꾼인데 그걸 왜 몰라? 퇴, 사냥이 했을 때 목 떨리는 게 다 맞아요, 지금. 어, 그거 안 맞게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요? 춤꾼의 자질이 의심되는데. 아니, 춤꾼이 왜 그런 걸 몰라. 잡아먹으러 간 거. 어? 자, 그럼 몇 번은 춤꾼 되겠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춤꾼이 리드하는 거니까. 정확히 몇 번은 들어야 왼쪽, 돼? 오른쪽부터 어디로, 어디부터 해요? 그러니까 턱이 왼쪽으로 가야 되고 머리 중앙이 오른쪽으로 가서 처음 시작해서 하나, 둘.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 둘. 퇴, 퇴, 퇴.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어려운데. 우와, 디테일은 이렇게 해야 돼요. 아. 해볼게요. 할 말을 내뱉지. 퇴, 퇴, 퇴. 소리꾼. 뒤에 나간다는 소리 없었잖아. 또 틀렸다. 왜 그래요, 춘꾼 씨? 너 할 말 없냐? 할 말 없는데? 할 말 없어. 할 말 없냐? 아, 없어. 아, 할 말 있어야 될 텐데? 연습 리드하실 때 되게 누군가의 도움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던데. 저는 항상 리더는 혼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거, 그리고 행복한 거, 모든 걸 나눌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포장꾼인가 보다. 춤을 야 이어서 나가보자. 자 이어서 나가볼게요. 자 할말을 내뱉지 퇴퇴퇴 소리꾼 딴딴딴 잘 되는가 싶더니 한번 모르겠어요. 참다 참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해볼게요. 보다 못한 현진 씨가 나섰다. 좋아해서 미안. 할 말을 내뱉지 퇴퇴퇴 소리꾼 빰빰 따 왠지 안정적인 안무 연습. 뿜뿜 퇴퇴퇴 소리꾼 빰 소리뿜 뿜. 아 좋은데요? 아 반갑습니다. 와 아니 구경꾼이 춤꾼이 되겠어. 아 굉장히 구경꾼이 진정한 춤꾼이었구만. 잘해 보시게. 난 구경하겠어. 그럼 난 뭐 해야 돼요 이제? 사실 나는 랩꾼이요. 폭탄 발언. 이 모든 상황을 랩으로 해석해보시오. 요 방찬. 야 잠시만 비트박스 하나 주세요. 박치기 박치기 지치기 박치기 지치기 박치기 아내 박자 속에서 엉망진창이 된 비트박스. 박치기 박치기 지치기 박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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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뭐 박치기 원래 이런 애들이 아닌데? 아닌데? 원래 이런 애들이 아닌데? 제가 비트박스 해드릴게요. 박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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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야 비트박스 해줘. 과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단호하다. 해보겠습니다. 원래 되는 거 아니야? 야, 해봐 해봐. 아 시리야? 아 창빈이 형 이해 못해. 아 맞네. 혼자 우주네. 헬로 빅스비. 하이 빅스비 hey, 어딨어? 안녕 우주. 헤이 시리 안 되네. 하이 빅스비. 부르지 마. 내 거야. 비트박스 해줘. 창빈 씨도 그녀를 소환하는데 비트박스 잘하려면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했어요. 북치기, 박치기.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여러분! 빅스비예요! 야 왜 이렇게 잘해? 야 너 인마 뭐해 인마! 시리야 그리고 춤꾼 또 생각하는 포인트 안무가 있나? 다시 시작된 안무 연습. 우리 이거 할래? 이거. 아, 제 생각에는 맞아요! 이거 사기꾼 씨! 몇 번? 저 장사꾼이요! 장사꾼 씨! 마음의 소리가 나와버렸다. 네. 디테일이 어떻게 되는지 디테일이? 우리 사랑스러운 춤꾼이 알려주시오. 그래요? 네. 아, 야, 주먹 오른쪽 검지로. 네. 자, 검지로 춤꾼의 네. 강습 시간. 땀이 왜 이렇게 많이 나요? 난 지금 굉장히 부끄러워요. 팔꿈치를 오른쪽으로 눕혀요.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고개를 올려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목젖 있죠? 네. 네. 목젖을 이렇게 소리도 내야 되나요? 이것도 움직여도 돼요? 저를 이제 움직여도 돼요. 어디 염소가 있나? 아파요. 오케이! 확실히 캐치했어. 이거는 성공이라고 해줘야 돼요? 이거 성공이라고 야, 너 목젖 잠시만. 한 번만 더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엄청난 목젖의 소유자. 맞습니다. 잘 움직인다. 그럼 우리 거기 한번 노래를 맞춰볼까? 예. 웃음기 싹 빼고 제대로 맞춰보는 스트레이 키즈. 오케이. 축구 어땠나? 아 왼쪽 눈으로 보니 진짜 완벽했어요. 아 정말 왼쪽 눈으로 보는 세상이 훨씬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 너무 멋있었어요. 우리 진짜 대단한데요. 이번엔 컴백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소리꾼을 찾았는가? 알 수 없는 소리꾼의 행방. 어떻게 하면 이런 과정에서 소리꾼을 찾을 수 있지? 누구인가? 진짜 진정한 소리꾼을 찾아야 해. 아 맞다. 소리꾼 찾아야 되구나. 야 그러면 우리 소리꾼 찾으러 가자. 그래 가자. 그래요 그래요.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가자 하자. 그래. 하나 둘 셋 가자. 자 우리 멋진 꾼들 저희가 이렇게 모였잖아요. 네. 자 그럼 저희 아까 우리 낚시꾼이 말한 것처럼 진정한 소리꾼을 한번 찾아봅시다. 진성. 예. 그래서 본인이 내뱉고 싶은 소리, 하고 싶은 말, 그런 소리들 그렇죠. 그런 할 말들을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소리를 누가 먼저 뱉을래? 너 나한테 할 말 많은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지. 찔리는 게 있는가 보다. 있네 하나 있네. 와 잠시만. 와. 아 있다. 아, 진짜 있다. 그러면 있다 그러면 내가 진짜 있다. 잠시만. 살짝 불안한데? 아 형 나 작년에 형한테 생일 선물 사줬는데 그거 다 어디로 갔어? 와 엄청난 폭로. 내가 그젠가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혹시 생일 선물 어디 있나 찾아봤다? 잘 쓰고 있나 했는데. 없더라? 아니야 야 있지 그거 뭐? 없는 것 같은데? 야, 그거 기억나 왜냐면은 그 한 두 달 전 세 달 전인가?
그 잠시만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야? 한 네 달 전? 없는 게 확실하다. 저거 장사꾼이라 너가 중국간 갔다 판 거야. 아 역시 장사꾼이었구나. 장사꾼이란 걸 잊지 마라. 아 그 당근 아 어! 뭐 그래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네. 상처받은 한지 어? 앞으로는 뭐 혹시 그거 형이 판 거 당근막 그 쪽에 올렸으면 내가 사게 다시 올려줘. 알았지? 알았어. 어. 미안하다. 사랑해. 나름 훈훈한 결말이다. 그래. 어 그래. 분명 다 썼어 디퓨전은. 아 그래? 다음 북로자. 자. 어 사냥꾼. 과연 사냥꾼의 표적은 누구일까?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냥꾼이 어, 할 말이 나갔다 있대요. 사냥꾼. 가라 사냥꾼. 너 장빈이 형이냐? 나야? 어. 재작년에 내가 비츠 그 이어폰 어 샀는데 그걸 이제 형이 이제 팔았단 말이야. 그때 제가 내가 줬거든? 어디 갔냐? 어디 갔어? 줄에 있던 내 이어폰 어디 갔어? 아니야 그거, 그게 그거 안 들려줬어. 다 사라진 게 아니고 그 금색 그거는 부러졌고. 누가 부러졌어? 그거? 어 변명거리를 생각해 보는데 너가 준 사람 있잖아. 준 사람이 어 형밖에 없지. 그치 형 그거 얼마였어? 어? 그거 얼마였어? 장사꾼이니까 그러니까 얼마에 말이야. 팔았어? 그거 28만원에 이야 장사 실력이 남다르다. 내가 거기 5만원 더 붙여가지고 팔았지. 이야 아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럼 근데 잠깐만 또 할 말이 있어. 어 또 뭔데? 내가 선물 받았던 다른 이어폰 있잖아. 또 있어? 그거? 어떻게 필릭스의 계속되는 창빈 사냥. 아 그니까 창빈 씨는 이어폰 수집하시나요? 체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써봐야 되니까. 아. 네, 근데 확실히 아, 한 달 무료 체험. 그 뒤로 의료 결제해야 되는 거야. 어, 너가 만약에 이어폰 없다? 내가 야, 다 사줄게. 아 그래? 한정판 뭐 그 비싼 거 내가 사줄게. 오. 좋은 오케이. 거래가 성사됐다. 자 다음. 오케이. 전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다음 폭로자. 그렇다면 내가 하도록 하지. 아~ 이번엔 낚시꾼이 나설 차례. 아! 아니 대체 왜? 왜 치약 뚜껑을 안 닫아 놓습니까 여러분? 어! 나 아니다. 나 아니야. 그 내 화장실에 왼쪽 위에 그 내가 걸어놓은 치약 칫솔 거기 있지 통. 그 내가 붙여놓은 거. 거기 위에 내가 치약을 분명 놨다 내 전용으로. 근데 그걸 누가 가져가서 샤워실에 놔뒀더라고. 그래 그 샤워실에 놔두고 뚜껑이 없어 그거. 나는 샤워실에서 양치를 안 하는데. 나는 샤워실에서 양치를 하거든. 근데 나는 가져다 놓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밖에다 놔둬. 강한 부정을 하는 INC. 그건 그렇구나. 치약 대란대요. 네.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자꾸 본인을 변호하더라고요. 아 예. 네. 혹시 치약 가져가셨나요? 아니 저는 제가 이제 샤워할 때 양치를 하는 타입이어가지고. 다들 저를 오해할까봐 저는 이렇게,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조금 수상하긴 하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죠. 뭐라고? 안 들려. 근데 왜 그렇게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네? 시간이 없는 거지? 자기가 말한 이거에 대해 자신감이 없는 거지? 당신 주작이야? 주작 아니야 말 없는 애 있어 저 너가 말해도 돼! 너 말할 거 안 좋잖아! 말 없는 애가 야 말해봐 나도 싫어 그거. 야 샤워. 야 그냥 개인 치약 써 그냥. 난 샤워실 안 써. 샤워실 안 써? 아니 리누 씨의 충격 고백. 샤워를 안 해. 샤워실에서 양치를 안 한다고. 야 그래서 누구야? 미궁으로 빠진 치약 대란. 내가 거기다 꽂아놓은 거를 가지고 샤워실 안에 들어가 쓴 사람 누구야? 아 나는 절대 안. 아 그건 아니야. 난 진짜 절대 아니야. 나는 샤워 안 해서 양치를 안 해. 아니 샤워하면서 양치를 안 해. 아 샤워 안 해서. 아니요 적게요? 아니면 아 시간 적게? 잘 안 하는 자기 전에 꼭 근데 확실히 얘는 좀 잘 안 해요. 아 잘 한다니까요. 아 하루에 한 번 한다니까요. 알았어요. 자기 전에 꼭 합니다. 아, 뭐 믿어줄게요. 그거 잘 그 할 수 있도록 다들 노력해보자. 어 야 나 할 말 있어. 구경만 그래. 하던 현진 씨가 나섰다. 자 스트레이 키즈 멤버들은 들어주세요. 안 들려. 저희 방 쪽 샤워실 예. 그 오른쪽 그 하단에 위치한 그 트리트먼트가 있어요. 트리트먼트? 네. 그 혹시 누구 쓰시는 거 계세요? 트리트가 무슨 색깔이에요? 아 그거 써요? 네. 그거 갈색이요? 네. 갈색이요? 아 너도 써요. 갈색이요? 그 저도 써요. 너도 저도 쓰는데요? 너 다 써요. 아 그거 공용 아니었어요? 공용 아니었어?
저 샵에서 준 줄 알았어요. 아, 몰랐던 사실에 충격받은 현진 씨. 이게 좋다 이러면서 야 이거 야 머릿결이 상당히 좋아지네. 머릿결이 막 잘라버려가지고 샵 포함고 들어가버렸어요. 트리트먼트가 얼마나 좋은지 짧게 얘기해 주실래요? 옆에 현진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도 아 그만큼 행복하다. 그만큼 행복하다. 아, 네. 부드럽다. 네. 아 현진아, 현진아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앉아 앉아 거기 앉아. 허무하게 끝났다. 아니 죄송한데 나. 그거 제가 5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아 진짜? 5만 원! 야 5만 원! 와 우리 위해서! 사실 제가 좀 큰맘 먹고 산 비싼 트리트먼트이긴 합니다. 제가 샤워를 하다가 언뜻 보니까 많이 없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성을 좀 했죠. 아, 나 이렇게 트리트먼트 많이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쓰면 고맙다. 역시 현진이 짱. 멤버들이 생각해 주고. 네 정말. 야, 하나 더 사. 우리 방에도 갖다 줘. 어, 네. 야 너무 고맙다. 야. 이상입니다. 이상합니다. 어, 야 왜 혹시 문제 있어? 야 잘 써라. 그러니까. 그래. 이때 딱 차고 나오는 막내. 나 끝난 거야? 들어. 야 앉아 앉아. 어 그래. 제가 면도 크림을 니베땡을 쓰고 있는데 야 그냥 너네 화장실 같이 쓰지 마. 그냥 같이 안 쓰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들은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봤을 때는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죠? 아니 전 괜찮아요. 단호박이다. 너 들어와. 네. 그래요. 할 말이 없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내 내 아 그래 뭐 오케이 렛츠 고. 사랑꾼 방찬 씨가 나섰다. 사랑꾼이니까. 오케이. 아. 오케이 그래 내가 이제 숙소에서 우리 사랑하는 멤버들한테 내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안 받아주더라고. 약간 사랑스럽지 않아. 아니 옷을 좀 입고 다니시던가요. 부정할 수 없나 보다. 옷을 입고 내가 옷을 입고 그러셔야지. 아니 옷을 입고 다니.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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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 아차. 아차. 오케이 오케이. 그 방찬 씨는 혹시 숙소에서 어느 정도 나체로 계시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 안 돼 안 돼 야. 아담과 이브 뭐야? 제가 편하게 느껴지는 그 리밋까지는 네. 편하게 있는 것 같아요. 숙소에. 숙소는 또 편하니까. 그리고 멤버들도 편하고 그러니까. 저희 눈도 배려해 주세요. 형 태어날 때 그대로의 모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건. 나 갓 태어난 줄 알았어. 약간 신생아 같은 매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신생형이요? 신생아. 신생아. 좋은 거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창빈이 형 한 번도 안 만났으니까 형이 좋은 점 애들 싹 말해 줄까? 나가자. 어려운 미션을 받은 창빈 씨. 아니야. 우리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 형. 한이. 제일 먼저 한이 칭찬을 하는데. 아, 또 한번 들어보자. 일단 우리 돌려까. 우리 멤버들의 그런 외모적인 부분을 되게 잘 담당해 주고 있어서 나한테 자신감을 좀 심어주고 위로가 되는 한이가 그런 한 씨의 생각이 깊어진다. 아 그러니까 내가 형을 바닥이 되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형은 모니터를 올 때 형이 레드카펫 위에서 사진 찍을 때 난 그 밑에 깔아주는 레드카펫 같은 존재라는 거지. 인간 레드카펫 탄생. 야 그렇지. 진짜 훈훈하게 할게. 훈훈하게 이해부터. 그래. 아 우리 이엔이는 정말 이혜이 같은 막내 없어요. 네, 형들한테 이렇게 막말하고 네.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그만큼 우리를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해주고 맞아. 형들이 직구는 형들 많은데 그걸 장난으로 다 받아주고 그런 막내 없습니다. 진짜 너무 고맙고 우리 현진이는 한 가지에 열중하면 정말 열심히 잘하는 아이입니다. 이제야 훈훈한 분위기다. 정말 열심히 잘하고 그거를 끝까지 해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 어마어마합니다. 한이! 한이는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얘기했고 용복이 그리고 용복이는 아까 길게 얘기했어. 난 레드카펫에서 길게 얘기했어. 야 중요한 역할이야. 그래. 레드카펫에서 얼마나 좋은데. 나 대단한 거. 맞아. 난 대단해. 그럼 난 누가 칭찬해줘? 없지. 없어. 아니야. 셀프로 해. 오래 가지 못한 칭찬 시간. 창민 칭찬해. 우리 그 찬이가 하자. 아 저요? 아 저는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훈훈하게 하죠 뭐. 아 내가 나 해주는 거야? 뭐 창빈이 형은 뭐 작곡도 잘하고, 작사도 잘하고. 왠지 불안한 기운. 노래도 잘하고, 랩도 잘하고. 아 난 좋아. 나 형 얼굴도 준수해. 우리 형 얼굴 되게 준수해. 우리가 솔직히 비율이 되게 좋아. 우리 팀 다가. 형도 좋아.
장난이고 우리 형 좀 동생들 많이 되게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동생들 진짜 아끼고 예. 더 이상의 칭찬은 생략한다. 아 좋았다 좋았다. 아 너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그래 이제 이렇게 마무리할까? 아 괜찮아 네. 형 난 형을 레드카페이지라. 졌다. 야 빙고공패. 야 항복. 야 나 항복할게. 항복. 소리꾼들의 아름다운 결말. 아, 야 내가 미안하다. 우리 스트레이키즈 사이 좋네 아주. 어. 아니. 아이고 다들 소리 너무 잘 뱉어. 돼. 소리 너무 퇴퇴퇴 너무 잘 붙은. 맞아. 우리 이렇게 여덟 명의 소리가 모이니까 소리꾼이 된 것 같구만. 아. 그럼 이제 진짜 소리꾼을 찾아서 우리가 소리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깔끔한 마무리. 간다. 이것이 바로 매운맛 퍼포먼스의 진수. 8명의 꾼들이 모여 비로소 진정한 소리꾼이 되는 스트레이 키즈. 그들만의 소리를 한 번 더 세상에 외친다. 마지막 연습까지 불태운 멤버들. 고생했다. 형 간다. 고생했다. 우리는 소리꾼이었어. 우리는 소리꾼. 진정한 소리꾼! 아. 얘들아 정리하고 가야지. 아, 살림꾼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다. 살림꾼 이런 거 너무 너무 좋아 사랑스러워. 그 아무한테나 그 사랑 주면 안 돼요 형. 어? 그 아무한테나 사랑 주면 안 돼. 사랑은 그래. 30초 안에 나가야 돼. 지금 시간 다 됐어. 빌려놓은 시간 다 됐어. 빨리 나가. 그렇지. 승민 씨는 서둘러 퇴근을 시키고. 모두가 안 나왔지만 난 굴을 끈다. 그렇게 스트레이 키즈의 하루가 끝났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I'm Jeff Master. 아, Jeff Master. 기분 나쁘다. 왜 기분 나쁘죠? 아니 네가 내 네가 뭔데 내 노력을 네가 내 방을 알아. 방을 뱉다. 황청이 맞지. 산청이다. 황청은 지옥이다 바보야. 황청은 황청길 건널 때고. 드레이 제1회 매니악 회원 모임이 열리는 이곳. 네, 안녕하세요. 전국 매니악들이 모임의 회장 방찬입니다. 모임 주최자 방찬 씨. 네, 이제 슬슬 이제 우리 회원들이 들어오는 걸 알고 있는데 과연 누가 올지. 안녕하세요. 아, 줄줄이 아, 등장하는 회원들. 아, 다들 한꺼번에 들어오네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 회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방 사장 아닌가? 방 사장. 네, 그래. 방 회장이야, 방 사장이야. 방찬이야, 네. 방구야. 아 이게 오. 이게 한 같은 아니, 같은 셔틀 버스 타고 왔나 봐요. 아, 아 저희 같이 그 걸어왔어요. 같이 걸어왔어요. 아, 같이 걸어온 네, 거예요. 같이 걸어. 아 그러면 이미 서로 다 왠지 친근한 그들. 아니 모르는데 같이 가는 길이 겹쳐가지고 걸어왔어요. 아, 자 이미 그럼 지금 보니까 다들 상태가 상태가 지금 저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괜찮아요. 오늘 매니악 모임을 주최한 이유가 뭔가요? 제가 사실 태어났을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은 이제 나보다 더 비정상인 사람들을 이제 모아봐서 그런 모임을 만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 제 꿈을 이루게 되지 않았나 싶어서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각자 뭐에 미쳐있는지, 어떻게 왔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 어떻게 오게 되는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네, 그럼 우리 저쪽 저기 그 잘생긴 분 네, 아, 성함부터 말하고 뭐에 미쳐있는지 네. 시작부터 정신없다. 여기 진짜 정말 다들 비정상적이네요. 네, 저는 여기서 가장 평범한 그림에 미쳐 사는 그미남 현진입니다. 아, 그미남. 네. 그미남 황현진입니다. 박수! 아, 박수! 집중력 제로. 박수 부탁드릴게요. 박수! 박수 부탁드릴게요. 박수! 처음에 사람들 봤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우선은 우리 뭐 그냥 진짜 광인들 같았고 일단 제 옆에 복싱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먼지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회원님! 회원님!
네, 저희 소개 부탁드릴게요. I'm Jeff Master. 강렬하다. Jeff Master. Young Man Kim. Jeff Master신가요? 아, 뭐 한 방이면은 모든 걸 다 날려버릴 수 있죠. 뭐까지 날려보셨는데요? 어, 뭐 저희 JYP 사옥도 치면은 뭐 한 대 정도. 아까 한 두 대 정도? 네. 요. 야, 씨 잘 참고 있어 너. 박수! 박수카! 펑펑 아,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아, 네. 자, 저희 다음, 네. 다음 분. 아, 어, 네네네. 네. 어, 저는 그 셀카 장인이라고요. 셀카! 셀카! 다 같이 하나, 둘, 셋! 아, 저 안 나오는데? 혼자 찍어! 저도 찍었는데, 저도 안 나오는데. 오, 오, 오. 요란한 셔터 소리. 아, 네. 셀카 장인님, 그 성함이? 네, 어, 저 필릭스. 셀카 장인이라고. 아, 네. 필릭스 셀카 장인. 아, 용복이? 아, 용복이 셀카 장인도 네, 돼요. 네. 아, 서로 아는 사이. 네. 네, 어쨌든 넘어갈게요. 네, 저는 인형뽑기에 미쳐있는 아이엔입니다. 귀여운 회원이다. 어, 귀엽다.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제가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인형들을 드리고 싶어서 내려왔습니다. 아, 네, 아, 아 하나씩 귀여워. 드려도 될까요? 어, 네, 진짜요. 아, 어, 너무 감사합니다. 아, 보자, 보자. 인형 한번 소개해 주시고요. 아, 이 친구는 저를 닮은 아주 귀여운 인형입니다. 본인이 뭐? 누가 닮았어? 닮았지 않니? 뭐가 닮았어? 냉정하다. 네. 야,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컨셉에 충실해. 네, 그러면 아, 성함이 아이엔? 네, 아이엔입니다. 네. 네. 아이님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이렇게 뽑느라 한 어마어마한 금액을 썼다고. 한 1억을 쓴 것 같습니다. 아, 와, flex. 혹시 are you Jaybird? Yeah. 이세?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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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 좀 잘 나갑니다. 이세. 제가 two years old. Jaybird 이세. 자, 넘어갈게요. 네, 저 Jaybird two years old.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춤에 미쳐있는 춤광입니다. 야, 남다른 스웩. 아, 근데 또. 얼굴에 또 광이 있다. 유분자가 얼굴에 광! 기름입니다. 유분제가 할게요. 유분 한 번만 잡아주세요. 이름은? 어, 리노입니다. 아, 리노.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리, yes? No, 리노. 무리수다. 넘어갈게요. 예. 아까부터 이제 얼굴을 아직 열심히. 어,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리 이거 쓰리아차 소스 장인이고 여기 쓰리아차예요. 아, 네네. 너나 알아? 몰라요. 너나 알아? 모르는 사이. 몰라. 나는 몰라. 아, 이거 맞습니다. 이거 팀 아니야. 우리 경쟁이야. This is competition. 어, 굉장하고. 네, 그러면 창빈 씨, 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다음. 요, 저는 아시다시피 말초에서도 알 수 있지만 국내파예요. 대반전. 인천. 주한, 요, straight up, 요, 춤광인. 오, 아, 오, 여기도 오. 춤광인 사람 지금 두 명이 거, 있네요. 호. 호. 오, 왜? 여덟 명 중에 누가 가장 매니악한 것 같아요? 어떡하지 이제? 그냥 다 미친 거 아니야? 유 약간 너 웨스트 스타일이야? What? 웨스트 스타일이야? What? East or West? What? 한국말로 해 국내파야. 나 영어 몰라. 너 서쪽 스타일이냐고. 오. 어쨌든 네 누가 더 춤에 미쳐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 잠시만 당신 뭐야? 아 저는 일단 토론에 미쳐 있네. 오 토미? 새 이름을 얻은 황찬 씨. Your name is Tommy. Tommy. Hey Tommy. Hey Tommy. 아, 네. 네, 토론 회장 예 네, 토미입니다. Yo yeah, Tommy. 감사드립니다. What's up, Tommy? 네, 멀리서 오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Oh, yeah. 바로 앞이야. 5분 거리 사람 멀리 안 가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Yeah. 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매니아크회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아. 하나 둘 셋 짜는 거야. 이 모임 기대된다. 자, 오늘 회원들 서로의 분야를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제 시험관계사 전부 할 수는 없고 네, 제가 몇 개 꼽아서 이제 시순을 잡아보았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리본 커팅식은 했고 예. 자, 다과회를 아 좋아 좋아! 저희 다과회를 하면서 토론을 하면 네.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요. 아, 네. 토미를 위한 시간 너무 좋거든요. 아 네,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로 뭐 드셔도 돼요? 아 예. 아, 네, 네, 이제 계속 뿌려 먹고. 오케이. 네. 난 딱지 잘린 거 먹을래. 나 이거 아까부터 눈여겨 봤어. 오야 이거 맛있는 거 되게 많다. 아 저기요 저기요. 오. 치열한 간식 싸움. 오 이거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만 그만. 인형 뽑기 따따라라따라. 역시 뽑기 장인이다.
야, 이... 과자도 뽑아드시던데요. 아, 네. 그러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제가 이 인형 뽑기에 대한 그 그립감을 잊지 못해서 과자도 저도 모르게 인형 뽑기처럼 해버린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게 먹으니까 맛이 남다르더라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토론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제가 한번 질문을 물어볼 건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토론을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친구가 열심히 만들어주는 음식이 정말 맛없을 때 나의 반응은? 아. 한 방에 해결. 입에 몸통 받치기! 자, 일단 친구예요, 친구. 친구, 친구. 정말 친구. 절친. 정말 절친의 진짜 베스트 프렌드. 어렸을 때부터 막 같이 예. 알고 막. 예.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인 사람 혹시 손? 솔직하게 말한다. 솔직하게 말해요. 솔직하게 말한다. 세 명이네요. 3명.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냥 먹는다. 저요. 아. 대신 네. 몰래 스리라차 소스 찍어 먹어요. 역시 소스. 역시. 역시 진짜 소스에 미쳐 있어. 컨셉에 충실하구나. 0칼로리거든. 무슨 이유로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왜 솔직히 말하세요? 그만큼 친한 친구니까 솔직하게 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쟤네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너 내가 음식 정말 해줬어. 토론에 몰입한 한시. 근데 너 막 막 짜고 맵고 짜고 단 것들 막 다 섞어 있어. 김치찌개 막 설탕 이만큼 뿌려가지고 막 김치찌개 거의 먹을 거야. 너 어디서 왔어? 방금 지금 어디야? 경상도 뭐 전라도 뭐 어디 몇 개 나왔어? 일단 경상도 나. 너 먹을 거야? 경상도 아이가. 그냥 이 사람의 마음이 있겠구나. 막 스팸이나 그런 거 대신에 막 스팸 모양 젤리가 들어가 있어. 먹을 거야? 너는 너무 막혀 있어. 마인드가 막혔어. 고속도로야. 너. 무슨 얘긴지. 퇴근 시간 빵빵이야. 막혀 있는 명절. 명절 맨. 명절 고속도로. 오케이 한시 좋았어요. 한시 좋았어요. 자, 우리 창빈 씨 무슨 이유로 그냥 먹는 건지. 저는 뭐 그 음식이 맛있는 거는 제가 음식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되는 거고. 나는 그 친구의 정성이 맛있는 거예요. 야, 정성도 스리라차에 찍어 먹어. 그냥 가서. 창빈 씨는 친구의 정성까지 먹을 수 있나요? 약간 그런 거죠. 친구의 약간 그 요리 실력보다 정성이 더 중요하다 나한테. 약간 나를 위해. 스윗하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네, 그런 뜻이었습니다. 우와. 결론은 뭐든 다 먹겠다 이거죠. 맞죠. 사실 저 안 가리고 다 먹어요. 전부 다 먹겠다. 아 제가 전해드릴까요? 어디에 좀 더 마음이 끌렸어요? 관치, 관치. 와 이거 리얼이다. 이거 힙합이다. 전명하는 재판장님. 관치, 관치. 아 자 그럼 들었을 때는 지금 뭔가 이 안 먹고 솔직하게 말한다. 그렇죠. 그만큼 절친이니까 솔직히 말해도 된다. 그렇죠. 이 의견이 조금 약간 납득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가주. 엄청난 성과를 낸 나에게 별로 노력 안 한 것 같은데 재능이 있나 보네? 라고 했을 때 반응은? 1번 기분 나쁘다? 네 기분 너무 나쁘다. 기분 나쁘다. 아, 기분 나빠. 너무 나빠. 자 우리 아, 너무 나빠 이거. 현진 아우 영복이 아우 아이엔 아 잠시만요. 기분 나쁘다. 진지하게 고민하는 회원들. 이노 씨는 아니네요. 오케이 아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너무 고맙다. 고맙진 않은데 뭐 그냥 조금 아. 뭐 딱 고맙진 않은데 그러면 뭐. 리노는 약간 어떤 마음? 넌 못했는데 난 했어. 오~ 쿨하다. 역시 추억끼리 뭐 맞는 게 있어 우리 둘은. 자 그러면 네, 리노 씨는 그냥 별개로 예, 따로 따로 스웩으로 빼놓을게요. 아, 스웩. 자 그러면 기분 나쁘다. 왜 기분 나쁘죠? 아니 네가 내 네가 뭔데 내 노력을 네가 내 방을 알아? 방울을 뺐다. 방울을 뺐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단단히 화가 났다. 설명해봐. 너가 일거수일투족 다 나 찾아봤어? 먹고. 네? 아까 별로 노력 안 한 것 같은데 너 재능이 있나 보다 했을 때 있잖아요. 네네네. 많이 화나셨나요? 저 지금도 화나요. 아 까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생각나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아무 말이나 해 그런 마인드도 있겠지만 왜 저 친구가 나한테 뭐가 그렇게 속상하고 서운해서 이런 말을 할까 약간 이런 느낌. 과몰입한다는 얘기 자주 들으시나요? 아 전혀 안 들어요 과몰입. 스케치북에 사랑의 엄마 이런 카메라 아 제가 약간 골든벨 바이브야? 아 오케이 아 뭐야? 뭐야? 소스 진짜 맛있지? 맛있다 깜짝 놀랐네. 저도 같은 마음인 게
아니 내가 내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뭐 춤이든 뭐 노래든 실력을 이제 키우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든데 근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맞지 맞지 기분 나쁘잖아. 그치, 솔직히 맞지. 그러니까 애초에 정말 나를 칭찬할 거였으면 그런 말을 안 했을 거 같아. 그렇죠. 아, 칭찬을 그치? 했을 거면 야, 그냥 비꼬는 거지. 비꼬는 거지. 춤을 애초에... 정말 잘한다. 꽤 진지한 토론 시간. 근데 와 근데 노력을 안 했는데 이렇게 춤까지 좀 재능 있나 봐. 그러면 뭐지? 뭔 뜻이지? 약간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동으로 말하는 잽 마스터. 이분이 몸통 같지? 저요. 네, 우리 한 씨가 이제 또 반대로. 기분이 아예 안 나빠? 굳이 기분 나쁜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나 잘한다고 이제 비꼬면서도 인정을 한 건데. 네. 일단 누구한테 헤이로든 러버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일단. 이게 바로 결과가 중요하다. 그렇죠, 결과가 중요하죠. 뭐 의견 수로 보면은 예, 사실 뭐 이제 기분 나쁘다. 사람들이 더 많긴 한데 저도 역시 과정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스타일이어서 왜냐면 나는 내가 한 거 내가 후회가 없으면 돼요. 그쵸? 후회가 없으면 되겠네요. 어떤 결과든 맞아. 내가 과정을 내가 후회가 없고 내가 만족스러워하면은 그 어떤 결과든 다 만족스러워요. 맞아요. 네. 사실 저도 그래요. 빠른 태세 전환. 그랬어요. 좀 과정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든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꿈 그대로 쫓아가세요. 잠시만요. 갑자기 사람들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이유가 뭔가요? 요즘 세대가 많이 부정적이에요. 많이 포지티브한 면을 많이 봐야 되는데 너무 이제 다들 왜들끼리 다운돼 있어 다들. 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주고 싶어서 또 이 프로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할 거고 그러니까 많은 듣지 마. Dreams come true. 어? 듣지 마. 어? 꿈을 팔로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인스타도 팔로우해주세요. 우리 한씨 줏대가 그러면 줏대가 없네요. 아니죠 아니죠. 줏대가 있는데 저는 항상 컨셉에 충실하기 때문에 컨셉이 있기 때문에 그건 진짜 배우하면 잘할 것 같아. 요. 나 지금도 연기하고 있는 거야. 나 한 번도 누구에게 내 진심을 보여준 적이 없어. 너 진짜 가식적이구나. 내 삶 자체가 액터. 랩하는 중인가? 응해. 사실 말할 줄 알았는데 일단 애기를 보여드릴까. 안해! 그 평생 연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예. 그럼 모든 게 페이크인가요? 페이크죠.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진짜 이름이 한지성인 것 같아요. 그럼 누구신지?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바다 깊이 바다에 있는 생물체에 대해서 5%도 모르듯이 여러분들 지금 제 95%도 모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다과를 이제 맞춰야 할 시간인 게 지금 창민 씨가 다 먹었거든요. 예. 다 먹었네요. 다 먹어가지고 네. 한 봉지 먹었어요. 예, 이게 뭐 이제 지금 이제 끝내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음 시간 넘어갈 건데 다음 시간은 우리 또 현진 씨를 위한 특별한 시간입니다. 무슨 시간일까?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요. 야, 이 그림. 가끔 이렇게 잠이 안 올 때 그림을 그리면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담아보는 그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미친놈들의 그림 시간. 한번 우리 미친 사람들의 우리 매니악들의 우리 매니악들의 그림 시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친놈 많이 들어 주세요. 좋습니다. 고! 예. 네. 오늘 시간은 화가와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 저 이번 시간은 뭐냐면요. 진짜 킹받게 하지 말라고.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느끼고 있는 심정을 지금 이 스케치북 안에 그냥 마음껏 담아주시면 돼요. 이지합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네, 그냥 뭐 전화만 걸어도 되고요. 오케이. 이 형 벤치프레스 그래요. 운동하고 싶구나. 오늘 벤치데이예요. 바로 네. 바로 그리면 되나요? 근데 진짜 잘 그린다요. 여기 형 또 바싹하네. 뭐야? 유희열 씨 팬인가 보다. 스케치북. 진짜 어떡하냐. 조용히 그림만 그리는 회원들. 와 지금 들려요? 아무도 안 들리죠? 이게 너무 좋아요. 실패. 너무 좋다. 아까 그림 그릴 때 조용해지니까 되게 좋아하셨어요. 아 맞습니다. 회원분들이 평소에 더 시끄러운가 봐요. 눈물을 훔치는데. 눈물이 나요? 웃으세요? 오랜만에. 그래요? 오랜만에 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찬아 잘하고 있어. 울지마. 울지마. 그러니까 내가 귀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 황청이 막 들려. 잔청이다. 황청은 지옥이다. 바보야. 그냥 넘어가질 않는다. 황청은 황청길 건널 때고
들을 청 가니 잘 그린다. 오케이 완성. 다들 뭘 그리고 있을지 궁금한데. 조용했던 5분이 지나고 삐입 삐입. 아 거의 다 했는데. 아 진짜 열심히 그린 것 같은데. 민경부터 한 명씩 그냥 그림을 네. 보여주면서 오케이. 간단하게 한 한 줄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약간 아 그림 작품명? 네. 예. 어 밤 하늘입니다. 야. 오. 뭐라고요? 밤 하늘. 아 저 궁금했네. 나이스 가이. 생선 아니었냐 근데? 생선 아니죠? 생선 아니었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오늘 밤하늘의 별을 그리게 된 이유가?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그렸는데 물고기를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물고기라고 하면은 또 뭐라 할 것 같아서 별을 좀 찍어봤습니다. 아 미리 성경지명으로. 네. 스키즈 잘 알아. 예. 아 스키즈 아니지. 정가요? 아니 천빈씨. 왜? 아 아니에요. 이번 앨범 아 그 스트레이키즈라는 그룹 아세요 혹시? 아, 몰라요. 아 그 아, 친구 몰라요? 괜찮다고 아, 들었어요. 기즈. 걔네가 이번에 스테인가 보다 그 앨범 앨범을 냈는데 네. 제가 그 신곡을 살짝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거에 아,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아 자, 보이시죠? 우와! 브라질 파가도 감탄한 실력. 그림 진짜 잘 그린다. 아니 얘 진짜 우와. 저런 애니메이션 진짜 잘 그려. 와 뭐야? 너무 잘 그리는데? 카툰 아니면 애니메이션. 오, 깜짝 놀랐네. 오늘 그리신 게 뭔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제 프랑켄슈타인처럼 그라. 예. 근데 이게 이번에 스트레이키즈라는 그 팀의 그 노래에 그런 단어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I draw that, I paint that, and you saw that. How was that? 오! 라임! 진정한 원맨쇼! 라임 미쳤다 방금! 아까 유자 라임이 맛있더라. 뭐 봤어? 아 저는 이렇게 그랬습니다. 와 귀여워! 라임옹! 진짜 자기같이 친구야! 이 어디로는 문을 통해서 어디로는? 퇴근 아 퇴근이래. 어디로는? 프로 칼퇴라. 퇴근이라 죄송합니다. 아이언 씨는 빠른 퇴근 좋아하세요? 딱 걸렸죠? 딱 걸렸죠? 혹시 여기 안 좋아하시는 분? 안할걸요? 아,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인형 뽑기를 하러 가고 싶다. 아, 인형 뽑기를 하고 싶다. 딱 이렇게 어. 그림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어, 그래요. 도라에몽 하나 뽑고 싶네요. 도라에몽. 아, 네. 네. 오늘 저는 오늘은 가슴을 하는 거. 날입니다. 창빈 씨의 운동 루틴 공개. 네, 순서를 정해봤어요. 와. 플라이. 플라잉. 플라이를 먼저. 와, 저런 운동이죠? 젖산을 여기 쌓이게 만들어줍니다. 1번, 뭐 2번, 본 운동이죠. 헬스 유튜버인가? 벤치 한 6세트 정도 다 갈 거예요. 네. 그리고 3번, 인클라인. 네. 윗가슴도 채워야죠. 네, 윗가슴 채워야죠. 윗가슴을 채울 때 이제 어디가 부족하죠? 아랫가슴이죠. 아랫가슴. 딥스를 진행할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내가 운동을 잘했다 싶은 거 확인하기 위해서 맨몸 운동 들어갑니다. 푸시업, 푸시업. 푸시업 몇 개를 할 수 있는지. 아, 그치. 정말 잘한 운동이면 10개도 못 하거든요. 네. 네, 그렇게 확인을 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닭가슴살과 스리라차 소스를 찍어봅니다. 역시 인간 스리라차. 스리라차 광인이 된 계기가 있나요? 스리라차 광인이 된 계기요? 스리라차로만 지금 5년 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차인가요? 네. 제 작품은 제가 눈 감고 곰곰이 생각해서 내 앞길, 내 앞에 보이는 무언가가 어둡겠네. 이제 보려고 했는데 어둡네. 어둡진 않았어요. 네, 지금 볼라 했는데 볼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아 너무 밝더라고요. 아, 너무 밝아서 제가 너무 제 앞을 그렸어요. 너무 밝아서 제 앞을 그렸습니다. 어쨌든 되게 아름다운 분들을 그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그렸네. 아, 되게 이건 예술이네요. 아, 이건 예술이네. 진짜. 당신이 바라보는 그 시점을 아, 그렇죠. 그대로 표현했어요. 맞습니다. 정말 일차원적이에요. 혹평. 그림이 일차원적이라는 평가를 받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되게 아름다운 분들을 표현했을 뿐인데 되게 일차원적이라고 했던 게 조금 많이 속상했거든요. 근데 저만 속상은 아니었을 것 같고 그 그림에 있는 그 아름다운 분들이 또 속상하지 않았을까. 사람 나쁜 사람 만들어. 나 그런 의도 하나도 없었어. 난 당신 생각 일차원적이라고 애써 해명하는데 일차원적이다라고 하지 않았어. 당신 참 못된 사람이야 보면. 나 진짜 나쁜 사람이야. 아 준호야 전 되게 간단한데. 오 야 그냥 고양이 앙 고양이가 좀 느끼하게 생겼네. 약간 그 피디님 남친짜 고양이 느낌. 아
자기야 왜 또 사려줘? 이렇게 코가 문제. 코가 자기야 모래 좀 실어줘. 코가 되게 뭉툭하네요. 그러니까. 살짝 부담스러운 고양이. 아 고양이 이제 요새 고양이에 빠져가지고. 네. 아, 어떻게 귀여워. 또 수긍이 되네. 어, 수긍이 되네. 귀엽죠? 어, 되네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하는. 네, 저는 항상 무한한 잽을 날릴 때 이분을 생각하면서 언젠간 이분을 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잽을 날렸고. 누굴까요? 바로 이분이죠. 누구세요? 이게 누구? 저. 야, 딱 봐도. 야, 꼬리 보니까 창구 형이네. 아니, 왜? 왜 눈이 네 개냐고! 그리셨잖아요. 아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림이 다 말해주던데. 네, 저는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어쩌다 눈을 네 개로 그리게 된 거예요? 아, 사실 눈은 두 개고요. 그 보시는 분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항상 제 그림은 그 여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별표를 왜 넣었냐? 별이랑 샷을 넣어주지. 오늘 가슴 운동 한다는데 이게 포인트다. 나름 의미가 있다. 괜히 넣은 게 아니야. 가슴에 포인트. 전혀 설득이 안 된다. 전혀 설득되지 않았다. 네. 우리 현진 씨는요? 아 저는 요즘 약간 좀 그냥 그 꽃 그림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집 가서 꽃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꽃을 그렸습니다. 와, 너무 잘 그렸다. 화가 다운 실력. 와, 이건 사실 어쩐지 좀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그리더라고. 네, 좋습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저희가 저희의 지금 마음 그리고 생각을 이렇게 그림으로 담아봤는데 여러분 이 시간 어땠어요?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힘 계속 앉아있어서 그림만 그렸던 것 같은데 이제 네. 슬슬 약간 몸을 좀 움직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한 씨가 네? 또 다음 시간을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그렇게 춤을 미친듯이 추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야. 춤 광인이 나설 시간 여러분을 위해 dance move you wanna see my dance move right? okay you guys wanna see my dance move 좋아요 춤은 어떤 춤 오케이 이번에 Stray Kids라는 팀의 매니악이라는 춤을 배울 건데 좋아요 이번에 그 친구들 춤 훅 안무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제일 쉽더라고요 그래도 굉장히 포인트가 돼서 자 일단 다 같이 배우는 한 씨의 댄스 교실 이렇게 V를 반 접으시고 네 그거 잘못된 예예요 그거 귀여운 척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귀여워요 나이 몇 살이죠 혹시? 저 26살이에요 26? 한씨 이거예요? 한씨 이거예요? 에? 귀여워요 이건 귀여워요 23살 한씨 한씨 이거예요? 처음에는 머리 이렇게 딱 잡고 있어요 네 이렇게 잡고 이거 디테일이 있어요 여기 안 돼요? 여기 안 돼요? 여기 안 돼요? 여기 딱 여기, 딱 여기, 여기 딱 비스듬하게 보여야 돼. 비스듬. 관자놀이에 딱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살짝 제일 멋있는 45도 사이즈로 눈을 바라보세요. 보고 있어요? 칼각이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칭찬 스티커. 오케이. 자 여기서 5, 6, 7, 8. 매니아 들어가면 돼요. 매니아 매니아 혼자 모르는 것 같은데 자 5, 6, 7 1, 2, 3 때 처음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 동작은 이 주먹이 그 나사를 빼는 것처럼 쭉 돌려주시고 근데 다리도 살짝 하게 들어줘야 돼요 열정과다 창빈 씨. 그리고 이렇게 들고 다시. 그러면서 머리도 한 번씩 탁 내려주고. 이거를 두 번 더 하시면 돼요. 두 번 더. 두 번 더. 1, 2, 3, 4 매니악. 쿵. 다라다라다라다다 매니악. 쿵. 하셨죠? 네. 그리고 핑핑 돌아버리게 찍어 있어요. 우리는 네. 가사에 충실해야 돼요. 한 번 돌려주고 머리. 와 느낌. 오케이. 패스트 앤 슬로우 알아? 오케이 패스트 앤 슬로우 제대로 감 잡은 한씨 슬로우를 들면 왼쪽 47도 방향에서 살짝 느려주면 47도? 네. 쉽지 않다 아 오케이 오케이 느려지고 근데 살짝 여기가 보일 때쯤 옆으로 바로 가 이러고 옆으로 바로 가 옆으로 바로 가서 차차차 라이벌 리노씨도 열심히 따라하는데 아 좋아요 그 오늘 모임의 라이벌이었는데 한씨를 봤을 때 어땠나요? 별 생각 없었습니다. 그냥 쟤도 춤추는 애구나. 나 라이벌 의식도 안 했던 거네. 다들 몸에 뺐어요? 뺐어요. 뭐 뺐어요? 뺐어요. 왜 안 입고 하는 표정으로 보지? 혹시 당신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렇다면 내가 무대를 넘겨주지. 냅다 무대를 넘겨준다.
보겠어? 아 힘든 거 아니지? 얼마나 잘하는지? 나? 진짜 안 힘들어? 대단해. 하나도 안 힘들어. 오! 네, 좀 별론 거 같으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튀어나온 진심. 내가 탑이야. 진짜 매니악이 나왔다. This is competition. Competition. 오! 오! 야, 야, 야. 이 골반 어떻게 쓰는 거예요? 어? 좀 부끄러운데? 예, 왜요? 아까 춤출 때 뭐가 그렇게 부끄러웠는지 골반을 생각보다 앞뒤로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민망싸죠. 민망싸더라고요. 예. 이게 하반신만 보면 또 이제 조금 애매하죠. 예. 우리가 해야 될 춤이에요. 매니악. 어, 왜 이렇게 하니까 또 부끄럽다. 수줍음이 많은 골반, 리노 씨. 골반이 뒤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야, 앞으로. 뒤로, 뒤로. 다리를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오케이, 어, 네. 하나부터, 다리부터. 수월하게 진행되는 댄스 교실. 네. 이거를 겁나게 빠르게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어, 겁나게 빠르게. 네. 디테일이 1초에 몇 번이죠? 30번 정도. 1초에 30번. 오케이. 그리고 손을 넣어주시면서 도세요. 오! 오! 이런 학생도 있게 말이야. 오! 차라 멈춰! 괜찮아?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참에 노래에 맞춰보는데 오! 몸이 막! 몸이 막 움직여! 너무 어려워! 오! 처음 배운 사람들 만나? 오! 몸이 막! 아 이거 골반을! 야! 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예. 아 바로 쏙쏙 들어오네. 바로 쏙쏙 들어오죠. 다들 아, 춤 능력자들이었다. 역시 우리 리노 씨의 가르침이 아, 아, 장난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아, 저희가 어, 이 매니악 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었는데요. 아 오늘 시간 어땠나요? 아 진짜 우리 아이돌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 JYP 한번 들어가 볼까 우리? JYP? 우리 아이돌 하자. 아이돌을 꿈꾸는 매니악 회원들. 그냥 바로 그 뮤직밴드로 가는 거야. 뮤직밴드. 뮤직밴드. 뮤직밴드 타고 뮤직밴드 가는 거예요? 뮤직밴드. 제가 오늘 조금 발음이 안 좋아요. 밴드 타고 뱅크 가는 뮤직밴드. 뮤직뱅크. 막 나와봐. 나오네. 왜 나오지? 한번 그냥 음악에 한번 해볼까요? 어. 괜히 음악 들으면 뭐 막 몸이 움직일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있어. 음악은 아니 우리 음악이래. 그 음악은 네, 몸이 그, 절절로 움직이게 하는 음악이에요. 아, 참 저 친구들 정말 아 음악 예 뭐 괜찮게 아, 나오는 것 같아요. 참 확실히 센터링. 저 그 네 번째 친구만 조금 안면 강타. 유독 창민 씨 사진에 잽을 많이 날리시던데 아,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불편해 보여. 내가 그런 시선 전문이고 그게 컨셉이었어. 네. 그걸 잘 표현한 거지. 곱지 않아가지고 좀 혼내줬습니다. 아 시선이 곱지 않았군요. 그렇죠. 글러브 한 대만 줘. 자 그럼 저희도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네, 오케이 좋아요. 각 잡고 퍼포먼스를 선보이려는 회원들. 아, 우리 매니악 회원 모두 모두 준비됐죠? 네. 오케이. Let's go. 우. 와. 스트레이키즈의 빙이 됐다. 어, 막, 막 저절로 나와. 어, 저절로 와. 나오네 이게. 어? Mind blow, 정신은 백업. 프로토타임 내 속은 언제나 프리키. 오, 내가 랩을 어떻게 알지? 랩까지 절로 나온다. 펌핑! 순진이한테 맘보다가 크게 다침. 찬스. 어, 너 랩 잘한다. 별거 아니오. 랩도나갈래? 멋짐 폭발하는 찰군무. 팽! 팽! 돌아버리겠지. 어우 괜히 앞뒤 막 다 설명하네. 핑! 핑! 돌아버려. 어우 좋네. 완벽한 팀워크였다. 뭘 진짜로 데뷔해야 되겠어요? 아, 데뷔하겠어. 재밌는데? 오늘 매니악 춤 처음 춰보신 게 맞나요? 네. 처음 춰봤는데요. 한 4달 전부터 추고 있던 것 같긴 한데요.
안무가 너무 중독성 있고 저희가 3월 18일 날 컴백하나요? 저희요? 네 맞습니다. 네, 3월 18일 컴백이 너무너무 기대되는 친구들이에요. 저 기대되는 그분들? 네. 스트레이키즈 분들? 네 너무 기대되고요. 일단 노래도 너무 좋고 안무도 너무 좋은데 포인트 안무까지 너무 완벽해가지고 따라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커버 많이 해주세요. 매니악! 회원분들 지금 다 한 마음인 것 같은데 아 이 분위기로 사진 하나 찍을까요? 아 너무 좋죠. 빠질 수 없는 기념 사진. 사진 한번 찍읍시다. 담김 무시. 아, 사진 하나 찍어야지. 자 우리 회원분들 아 이제 수민 씨 자꾸 아까부터 우리 막내 아인 씨 예 그 그럼 멘트 한번 예 아 이 빨리 끝내고 맛난 거 먹으러 갑시다. 아 그 이쪽 이게 회사 자 그 저 카메라 저기 있어. 참민 씨 거기 말고 자 이렇게 카메라 할래나 아 거기 여기 있어. 아 저기 말고 저기 아 카메라 여기 있어요. 네 자 다음에 갑니다. 자 준비했죠. 자 하나 둘 셋 어디야? 자, 하나 더 갈게요. 아니, 자민 씨 카메라 잡고 카메라. 아 좋죠. 자 하나 더. 자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사이 좋은 매니악 회원들. 아,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다음에 또 이렇게 모일 일 있겠죠? 아 그렇죠. 아 있을 겁니다. 아 그렇죠. 변호 교환도 다 합시다. 아 그럴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어떻게 할까요? 휴대폰 안 가져와서 아 저도 안 가져왔는데 아쉽네요. 네. 다음에 할까 그러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래. 오늘 모임 후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후기요? 오늘 모임 후기가 아니 후회가 조금 들어가 있는 후회하고 네. 있어요 토미 지친 토미 씨 사트 1절까지만 좋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래. 야,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다시 맛있는 거 먹고 다시 보자. 아유 다음에 또 보자고요. 아, 맛있는 거. 마주치지 말자고. 마주치자고. 마지막으로 폭주한 셀카 장인. 야 광기 아니냐 이 정도. 자 그럼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아, 그래 배추 먹으러 가야지. 인형뽑기 할 사람? 저요. 그래 가자. 아. 그렇게 제1회 매니악 회원 모임이 끝났다. 8인 8색의 매니악으로 변신한 스트레이 키즈. 이들의 매력에 모두 미칠 준비 되셨죠? 뭔 말인지 하는 분은 누가 미배드라고 하면 누가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첫 가사부터 이게 스트레스 타이트합니다. 사랑이 뭐야? 사랑은 스테이다. 사랑은 스테이다. 그 정도로 사랑이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 스테이다. 회의실에 모인 스리라차. 라차 게스파라 예예 어우 제이방 오랜만이야 썩 이렇게 시작해야 돼? 저희 평소에 저희 작업할 때 형한테 에이 7797 내 가스 어때 약간 이렇게 랩네임으로 부르잖아요 우리 지금 그런 적이 없는데 이제 근데 우리 어제도 작업하지 않았냐? 닉네임 랩네임을 쓸 거예요? 에이요 아, 에이요 왜 그래요? 에이요 리액션이 남다른 제이원 씨 뭘 스타비야 카메라 있을 때 형 봐봐 카메라 있을 때랑 평소에 있을 때랑 다르게 만드니까요 오케이 와우 평소에 세 분이서 그 랩네임으로 부르나요? 평소에도 저희가 음악을 할 때는 최대한 몰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그만큼 이제 음악을 말 때는 프로듀서의 입장으로 좀 더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 왜냐면 그런 인간이 작업실에서 그렇게 자고 막 팩폭당했다 지성아 너 차례야 일어나 너 차례야 일어나 한시에 진기명기 지금 자는 거 아니야? 일어났어 아. 이번에도 진짜 엄청 강렬한 힙합 사운드로 나오잖아요 이번에 약간 트랩이랑 붐뱁 섞여 있고 브릿지에 듀오 나오고 그다음에 또 EDM 나왔다. 맨 마지막에 덥스텝 나오고 처음 듣는 얘기인 듯한데 그리고 훅에서는 보사노바 살짝 나오고 맞아. 훅투에서는 약간 동요 나오고 이번 곡이 되게 여러 가지 장르로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일단 처음에 들어갈 때는 발라드가로 시작했다가 이제 프리훅 때는 약간 재즈와 보사노바가 살짝 합친 재즈는 말이죠. 장르를 아니, 다른 노래로 하고요. 그리고 아니 다른 팀 아니야 그냥? 이제 마지막 훅 때는 저희가 정말 멋지게 포텐을 터뜨릴 수 있는 미녀로 이제 뭐 가사 잘 나온 것 같아? 드라마 치고? 가사 잘 나온 것 같아? 아, 얘들아 형 어때? 어? 가사 멋있어? 아 되게 어색하네 간만에 하나니까
아니야 형. Fake docu. Come on. We can do it. Fake docu. 형 평소처럼. 형 평소에 잘하잖아. 어쨌든. 어. 자, 스피어 비님. 네, 제이 의원님. 이번 가사에 어떤 걸 담았죠? 제이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네. 여기에다 무슨 감정을 담았냐면요. 예예예. 예, 예. 사랑이라는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아. 나에게 스트레이키즈에게 큰 사건이네요. 그렇죠. 왜냐면 큰 사건이죠. 스트레이키즈가 지금까지 4년 동안 방황만 했어요. 사실상. 그렇지. 계속 달려야 되고 계속 길을 잃었어요. 계속 길을 잃고 우린 새로운 방황인 거죠. 스트레이키즈 네, 때문에. 네. 네. CB97님은 어디 썼어요? 벌써 2를 썼죠? 가사 얘기를 나눠보는데 그 해석 좀 해보세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내가 해석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기서 질문. 여기 맨 처음에 뭐예요? 맨 처음에 A B C D 그거 한번 쭉 읽어봐요. A B C D E F G I. 잠깐 그 다음에 뭐예요? 알파벳. H가 나오는데 왜 I가 나와요? 그러니까 왜 H가 없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헷갈린다니까요. 그쵸. H가 어디서, 왜 없는지 알아요? 나중에 이거 때문에 초록 시험 풀면 어떡할 거예요? 생각해봐요. 네, 생각해봐요. A B C D E F G H I잖아요. 네. 근데 H가 왜 빠졌을까요? 왜 빠졌어요? Hate, hate. 근데 이 사람을 위해서 너무 부정적이야 사람이. 아~ 그러니까 H가 어떻게 hate야? heaven 천국이 될 수도 있고 cult 하트가 될 수도 있는데 H. 왜 H를 hate으로. 창비 씨의 영어 교실 같기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영어가 늘고 싶은데 옆에서 영어를 별로 못하니까. 그 A B C D E F G 다음이 뭐야? H I J K L M N O P. 근데 우리 가사에 뭐야? A B C D E F G I. 오, 그러네? H는 무금이야. 그렇구나. H는 무금. 그러면 그게 맞지. 아니면 여기 형 하이라고 해요, 아이라고 하지 말고. 그럼 H 아이가 계속되는 의견 대리. 스리아스 타이틀입니다. 아 예. Yeah. 근데 형 봐봐. 어? 이거 문제야. 풀어야 할 숙제야. Can I be your boyfriend? 내 친구도 돼? 막 이렇게 해주고. 딱 이렇게 빡 이렇게 하는 게 있어야지. 아니 보이프렌드 봐봐. 아니 이게 봐봐. ABCD EFG 뭔 말인지 하는 거야. 롤링 인 더 딥 인사이드만 해도 노래는 하루 종일 싸운다. 첫 가사부터 줄 알았느냐, 첫 가사부터 이게 딱 아 이게 사랑 노래구나 하는데 사랑 노래 발생 잊지 못할 사건 딱 들을 수 있어야 돼. 근데 형 봐봐. 사건 발생 잊지 못할 사건 이거 서스펜스잖아 이거는. 회의할 때 의견은 잘 맞는 편인가요? 아 솔직히 제가 잘 맞죠. 잘 맞아요 얘가. 아 이쪽 얘기는 들을 필요 없고요. 네, 의견을 저는 이제 이 둘이 의견을 대립하고 있을 때 이제 좀 중재해 주는 그런 약간 좀 나이는 제가 제일 어리지만 약간 형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나 누구랑 작업하고 있니 지금? 제 의원님을 찾습니다. 네. 치명적인 매력이 홀라당 빠졌대잖아. 치명적인 매력이 홀라당. 어떤 치명적인 매력이 홀라당 빠졌어요? 모르지. 봐봐 그럼 구체적인 것도 구상 안 하고 그러면서 형이 가사 리리컬 했을 때 나는 여기서 빠지겠어. 형 혼자 그럴 거면 저 다른 멤버들 보러 가고 싶어요. 어디로 튈지 모른다. 어쨌든 어. 이 노래를 우리 스트레이키즈 제군들이 어떻게 소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먼저 말해보세요. 맨날 질문만 하지 말고 제이원님도 좀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제일 유명한 짤 있잖아요. 그 늑대 유혹 강동 늑대 유혹 맞죠? 그 늑대 유혹의 강동원 선배님처럼 트레일러에서 우산 썼었나? 예. 네. 네. 그러니까 지가 한 알아서 다른 걸로 할게. 그러니까 잘못 걸렸다. 그냥 다른 플랜 카드를 봤어 내가. 플랜크를 했다고. 스키즈의 강동원, 한지성 막 이런 거 봤을 거예요. 네, 그런 게 많더라고요. 강동구에 사는 재원이라고 해서 강동원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짧게 해가지고 강동원. 그래서 내가 지금 아니야. 옛날에 강동구의 재원이었으니까. 아 그래서 강동원이야? 그거를 짧아서 강동원이라고 했는데. 한 씨가 스트레이키즈의 강동원인가요? 아니요. 사실 무근입니다. 아니, 스트레이키즈의 강동원 해. 스트레이키즈의 강동원 그래, 스트레이키즈 내에서 하면 되지. 그래, 어디 가서 하겠냐? 여기 살아. 인정사정 없다. 전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무코멘트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난 이게 너무 웃긴 게 왜냐면 팬싸하는데 내 맨 마지막이었거든. 세이가 이제 앞에서 차마 내가 방금 앞에 원빈이랑 강동원 만났잖아. 근데 옆으로 보니까 너희 둘인 거야. 믿을 수 없는 광경. 창빈 원빈 강동원 한지성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근데 나도 가끔 아 그래요. 나도 그러니까 스테이가 내 앞에서만 해줬으면 좋겠어. 아 나도 진짜 어디 가서 이렇게 하잖아. 아 나 진짜 너무 감사하지? 감사해. 감사하지. 아 이 형 뭐 없나?
나 없어. 내가 물어봤단 말이야.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 내가 스테이한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저는 없어요? 창이는 그냥 차리. 네, 알겠습니다. 오리지널을 지켰네. 서운해요? 아니. 강찬 씨는 원빈이나 강동원처럼 그런 별명이 없어서 서운하신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그 순간 뭔가 약간 약간 좀 방종 좀 외로웠던 급하게 별명을 지어주는데 방말하지 마. 야 너 방말하지 마. 제가 이래서 탈퇴하고 싶은 거예요. 방말하지 마. 옆에 방치. 어 이거 혹시 오체질 방수? 얻은 게 없다. 아 그러니까 저희 앞에서만 해주세요 진짜로. 아 그럼 멤버들의 연습 그걸 한번 확인을 하러 가볼까요? 그럴까? 그럴까? 아 지금 연습하고 있구나. 연습하고 있어요? 그냥 앉아 있는 멤버들. 아, 이번 노래. 이번 노래 어떠냐? 아 뭐 143. 이번에 스리라차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 사랑. 스리라차가 사랑을 아냐? 야 근데 143이잖아. 그 무슨 뜻이지? 그 버스 있어. 파란 아, 43번 버스. 43번. 어디 가는 거야? 내가 무슨 사람이어가지고. I love you의 I가 한 글자, love가 네 글자, you가 세 글자. 143을 처음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채셨나요? 아니요. 처음에 들었는데 무슨 뜻이지? 약간 맞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네, one, love 네 개고 그 다음에 맞아, love, you 세 개 아, love 네 개, you 세 개 그래서 143 되게 같은 공간, 다른 세상 되게 키즈의 새로운 매력을 확실히 느꼈어요. 사랑이 뭐야? 사랑이란 love? 자, 날 따라해봐. 사랑은 스테이다. 사랑은 스테이다. 더 크게 사랑은 스테이다. 사랑은 스테이다. 그 정도로 사랑이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 스테이다. 사랑은 스테이다. 멤버들한테 사랑은 스테이라고 주입한 이유가 있을까요? 주입식 교육. 현진아, 가보자. 사랑은 스테이다. 저희에게 사랑은 스테이밖에 없습니다. 왜냐? 나머지는 다 그냥 좋아하는 거거든요. 음식을 사랑할 수 없어요. 오. 하지만 스테이는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음식을 사랑할 수 없어? 여기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예민해진 찬비지. 여기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야, 왜, 개인의 왜? 차야, 개인 차. 개인 차지? 개인 차이야. 여기는... 그렇게 해줘? 아니 그러니까 사랑을 알아? 아니 사랑이 차까지 합류했다. 사랑을 알아.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사랑이 사랑은 뭐라고 생각해? 스테이. 사랑은 뭐라고 생각해? 스테이. 사랑은 뭐라고? 스테이다. 사랑은 스테이다. 사랑은 스테이다. 아니 근데 이번에 사랑 노래를 스리라차가 썼다고 하는데 사랑을 마주한. 마주한. 이 큰 사건을 다루는. 이번 타이틀곡을 처음 들었을 때 어땠나요? 그냥 그랬어요. 예상치 못한 솔직 발언. 와 근데 진짜 아니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뭐 소리꾼이나 애니악 같은 경우에는 딱 들었을 때 와 좋다 이게 있는데 이건 이제 스멀스멀 좋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 와 진짜 솔직하다. 근데 듣다 보니까 좋았어. 좋아 좋아. 이거 타이틀로 해야 된다 싶었어.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즈니스 얘기를 할 때 음악 얘기를 하니까 음악 얘기를 할 때는요 저희는 비즈니스. 음악 작곡가 이름을 써요. 약간 아티스트 네임이죠. 저는 제이원이고요. 조일 아니야? 존 제이원의 이름 논란. 아 제이원이야? 존! 에이 존! 존이 아니었어 존에? 아 그럼 각자 랩 네임 한번 지어볼까요? 오케이. 그럼 우리 멤버들도 한번 지어보는 게 아 우리 거? 우리 거? 우리는 어차피 있으니까 우리 정해줘. 저희 한번 각자 뭐 하고 싶은 닉네임 있어요? 각자 닉네임? 아 좀 멋있게 지어야 되는데 나도 AKA 뭐? 아니 그럼 스리라차 지어주자. 그래 난 넌 정했어. 스리라차가 지어줘. 너는 땡이 땡이 뭐 땡땡이 하니까 뭐 줄여서 땡이 땡이 땡 성은 딩동인 거야. 성은 딩동이고 딩동땡 이런 반전이 딩동땡 딩동땡일 줄 알았는데 딩동땡이었던 거지. 땡 탈락. 좋네. 그러면 우리 용복이 아 나 멋있게 지어줘. 그러면 둘이 같이 해서 복땡이 어때? 땡이 복이 복땡이 복땡이 그건 유닛이야 유닛 유닛 복땡이 그럼 붙어야 돼. 오케이 복땡 복이 B 오케이로 해. 벅 벅 B 오케이 벅 B 오케이 벅 B 오케이 B 오케이 난 B 오케이 난 딱 좋은 거 같아. B 오케이 B 오케이 순조롭게 정해지는 닉네임. 리누 형 리누 형 정해 보거라. 이민호
라이노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어 있어 있어 있어. 그럼 안 되겠네. 안 되겠네. 그냥 라이노 말고 좀 비슷한 히퍼 어때? 히퍼. 뭐 하마. 하마 좋아. 하마. 히퍼. 하마 가자. 하마 가자. 히퍼. 히퍼. 나 너무 좋아. 나 히퍼. 왜 힙합이잖아. 히퍼. 히퍼. 나는 힙합 하는 히퍼. This is hip. 히퍼! 하마가 된 리노씨. 히퍼 히퍼. 나 좋은 거 같아. 아 히퍼 좋아. 히퍼. 히퍼. 오케이. 자 내 거 줘봐. 오케이. 어 섹시 다이너마이트 어때? 섹시 다이너마이트. 아아니야 좀. 야 근데 되게 너무. 야 너무 왜? 나를 소개해도 너무 민망할 거 아니면 건데. 아니면 맨 마지막에 좀 더 시그니처 뭐 섹시 다이너마이트 황 어때? 섹시 다이너마이트 아예 길게 어때? 야 이름 긴 거 잘 어울리는 거 같아. 섹시 다이너마이트 황 괜찮은 거 같아. 어. 섹시 다이너마이트 황. 안녕하세요 작곡가 섹시 다이너마이트 황입니다. 넌 땅땅땅 섹시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황. 황 이름도 어려워. 현진 씨 이름을 왜 섹시 다이너마이트 황으로 이제 딱 보시면 알잖아요. 이제 몸매부터 이제 앞에서 나오는 섹시가 있잖아요. 오. 걸어 다닐 때도 약간 골반이랑 허리에 웨이바브가 있나 봐요, 쟤는. 어? 그래가지고 약간 웨시콕이야? 네? 웨시콕이야? 실룩실룩? 그렇게 걸으면서 다니니까 저렇게 다녀요? 저렇게? 어 약간 저렇게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저 친구가 기침을 할 때 가슴에 팝을 주는데 그때 이제 다이너마이트가 통 터지는 것처럼 팝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섹시 다이너마이트 황우지였습니다. I am. 어, I am. 랩네임. 눈썹 탈색 안 했으니까 그냥 눈썹 탈색으로. 안녕하세요. 찰떡이다. 눈썹 탈색입니다. 눈썹을 왜 이렇게? 우리가 눈썹을 탈색 안 했잖아. 어 그래서 눈썹 탈색 어때? 되게 짱구 같아. 어, 눈썹 탈색. 그 불고기 로드에 나오는 짱구 같아. 이마 시지로. 오케이 AKA 눈썹 탈색. 오케이 눈썹. 오케이 섹시 다이너마이트 왕. 다이너마이트 왕. 히포. 아 히포. 히포를 물 먹는 히포 붙이긴 할 것 같아. 오케이 AKA 물 먹는 히포. 어 그리고 아 드링킹 히포. 드링킹 히포. 드링킹. 역시 영어로 해서 영어로 가야지. 드렁킨 히포. 드렁킨 히포. 드렁킨 히포. 야 드렁킨 너무 잘 어울려. 야 드렁킨 히포. 한층 더 힙해졌다. 미치겠다. 너 땡. 꼭땡이. 꼭땡이. 야 이름을 거의 30분 전에. 야 근데 팀 이름은 안 바꿔? 어? 팀 이름도 바꿔야 돼? 야! 말해 봐.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신나게 이렇게 이름도 만들었는데 드렁큰 연습해 볼까요? 드렁큰 히포. Let's get it. 드렁큰 히포. 섹시 다이너마이트 왕. 이제 연습하기 전에 네. 저희의 첫 타이틀 러브송 노래잖아요. 네. 뭔가 따로 뭐 특별히 준비한 게 있는지 우리 멤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케이. 예린이 오늘 김을 준비해 왔네. 그러니까요. 시선 강탈하는 눈썹 탈색. 김밥 먹으려고 저 김밥 뜯어가지고 먹으려고. 귀엽니 너. 아 이거 염색해야 되는데. 눈썹 탈색? 하지마. 요. 야 하지마 하지마. MC 눈썹 탈색. 딱 이 콘텐츠에 딱 다 어울린 것 같아. 눈썹도 마저 탈색하실 계획이 있나요? 아니야 하지마 지금 아니야, 너무 매력 있어 보여. 머리를 가려도 보여. 지금도 매력이야. 어떻게 할까요? 지금도 괜찮나요? 아 그래요? 그럼 안 할게요. 그래서 뭐 준비해왔다고. 아 그지. 사랑의 준비가 필요한가? 오. 와 근데 막내는 필요해 보여. 사랑의 준비는 필요해. 아 그래. 사랑은 뭐야? GS 20. 어머. 사랑은 뭘 준비한 걸까? 사랑은 마음의 준비지. 뭐야 사랑은 사탕처럼 달콤하다던데. 사탕처럼 달콤하다. 오 왕컨트리야? 아이엔 씨는 사랑을 모르시나요? 네, 전 사랑을 모릅니다. 오. 아기빵은 사랑 몰라. 예나 형이 알려줄까? 사랑 참 미운 사람. 별로 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싶진 않아요. 사랑이란 말이죠. 야 뭐야 아니 나 좋아하는 내 거야 아닌가 냅다 뺏어버리는 형들 어차피 너 카드 안 샀자 사랑은 달콤해야 돼 하지만 난 짭짤한 게 좋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래서 너 준비한 게 우리 선물이야 뭐야 끝이야 이제 사랑이야 나는 선물 주려고 한 적이 없어 그럼 이거 왜 샀어 사랑은 달콤해야 되니까 사랑은 뭔지 알아? 사랑은 뭔지 알아? 사랑은 뭐다? 스테이다! 그치 사랑은 뭐라고? 꽃을 보고 마음이 흔들릴 때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야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 꽃을 보고 왜 마음이 흔들려? 승민 씨가 꽃을 들고 왔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미쳤구나 드디어 끝이에요? 예 반담명료 와 좋네 사랑이 안 온 거지 너네 사랑 노래 부를 자격이 안 됐어. 흔들린다. 이게 사랑인가? 형 이거 사랑이야? 아이 정말. 사랑 앞에 온 몸이 흔들린다. 야, 사랑이야? 사랑이다. 멤버들이 많이 흔들리던데 그게 맞나요? 많이 흔들리던데 많이.
아 흔들려 난 너에게 사랑이 빠졌어. 점점 더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주 그래서 저는 익숙합니다. 아 PD님이 그래서 사랑이 많은 거네. 맞아. 아, 맞네. 와. 아 우리 PD님. 우리 PD님. 그냥 꽃을 보고 그 사람이 생각나는 게 사랑이다. 그냥 길거리에 가는 길거리에 그냥 꽃이 이렇게 이쁘게 있어. 어. 보면 평소에 보면 아무렇지도 않잖아. 뭐? 어? 길거리에 이렇게 꽃이 있어. 흔들리는데? 바닥에. 따로 노는 멤버들. 집중. 이게 저희 여러분 오랜만에 단체 스케줄을 하는 거 알겠는데. 네. 2주만입니다. 2주. 정말 멤버가 정말. 얘기를 할 때 집중을 해줘야 되는 건 기본입니다, 여러분. 2주만에 봐요. 오케이 오케이. 나 이게 2주만에 봐요. 나 얘들 인스타에서 밖에 못 봤어요. 최근에 멤버들 인스타로만 봤나요? 네, 인스타로 보고 유튜브로 봤는데요. 다들 이제 좀 휴가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다들 본가로 떠나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가지고. 숙소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숙소에서 오랜만에 창빈이랑 왔는데 진짜 처음으로 엄청난 거 하더라고요. 연예인 같았어요. 연예인 진짜 오랜만에 연예인 보는 거 같았어요. 찬이 형은 오랜만에 봐서도 네. 잘 어울린다 형이. 꽃을 든 창빈 씨. 양도 할게요. 아 진짜? 그럼 이제 연습을 좀 하자. 잠깐만 우리 뭐야 드렁큰 히포랑 섹시 다이너마이 황이랑 북 우리 댄스라 채널 뭐 준비했어? 뭐 We call it book, 야. 우리가 오늘 우리가 준비한 게 뭐냐? 오늘 우리는 내 눈을 준비했어. 저 못하겠어요. 찬 씨는 동생들을 감당하기 힘들다. 인간극장 찍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아 오늘 또 애들한테 어떻게 털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마음가짐. 마음 준비를 해야. 제가 조금 덜 스트레스 받고 촬영할 수 있지 않을까? 스트레스 받아요? 형 스트레스 받아요? 진짜 스테이가 오해하잖아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 아 진짜 너 스트레스 받아요 진짜로? 나 진짜 마음 아플라 그래. 와 스트레스 퀴즈네. 리더가 감당할 무게. 준비해온 거 메인 눈이에요. 자 그럼 바로 연습해볼까요? 오케이. 네.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형 제가 옆으로 전화기 연습하자고? 야 전달해. 옆에 전달해. 연습하자고 이제. 야 이제 전달하자. 연습하자고 전달해. 연습한 거죠. 전달. 연습한대요. 와, 그러면 오랜만에 단체 연습하네. 이제 자막으로 나올 거야. 20분 만에 하는 연습. 초반에는 연습이 잘 진행되지가 않던데 오랜만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되게 빨리 정신 잡은 편이지? 거예요. 매일매일 보다가 그렇게 단체 연습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을 떠들다가 막 시작하려고 그러면 이제 누구 화장실 가고. 난 더 떠들고 싶어 너랑. 넌 싫어? 아나 싫어. 수업 끝나고 수업 끝나고. 아니 좋습니다. 이게 사실 수다 떨고 하면 이게 신나게 연습을 시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일단 해보시죠 일단. 오케이. 12. 오케이. 자 드디어 연습하는 건가? 자 여러분 네. 그러면 저희 입박자로 네. 네 한번 처음부터 한번 처음부터? 아주 동작 크게 해볼게요. 네. 예. 네. 뭐였더라? 자, yes. 카운트 해주세요. 5678 드디어 시작한 안무 연습. 착착착착착 사건 발생 잊지 못할 사건 치명적인 매력에 홀라당 빠져 자꾸 나를 자극하는 너 추울 적 없는 문제 앞으로 야 할 숙제야. You're not be your boyfriend 너를 대하는 태도 거짓 탄 없어 no cap. Can I be your boyfriend? 어 설레요. 심쿵당한 승민 씨. 갑자기요? 아까 연습하다가 가사 때문에 많이 설렜나요? 아 그냥 이렇게 입 박자로 부르면서 하다가 Can I be your boyfriend에서 좀 설렜습니다. 스테이가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야 스테이 얼마나 좋아했어. 원빈이 Can I be your boyfriend 하면 난 더 바리 깡들고 해야 돼. 이런 가사를 한다고. Can I be your boyfriend. 심쿵과 멀어졌다. 아직 파트 나왔다. 아직. 자, 그 총소동부터. 오케이. Okay. Can I be your boyfriend? 너를 대하는 태도 거짓 안 없어. No cap, bomb. 얘기하고 싶은 말로 가득 찼어. My case. 완벽한 표현 말로도 Joke. Can't lose patience. 피디님 버전으로 불러주세요. 나는 모습 봐. Never feel. 박진영 씨가 오셨나? 중도래 왜 이래? Rolling in the deep inside my head. You got me bad. 어떡하냐? 신속하게 내 길로 moving on my way. 그 노래를 부를 때 네. 박진영 PD 버전으로 부르는 것과 그냥 부르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오, 나 이러고 있을게. 뭐, 예를 들면 그냥 저희 KCS나 멜로디
You got me losing patience, 가짜 풀 수 없는 emotion. 이거 그냥 불렀다면. You got me losing patience, 가짜 풀 수 없는 emotion. 완벽한 공기 반, 소리 반. 수미가 이제 매니악 때 피디님이 이제 연구했을 때. 피디님이 하셨다면. 매니악! 와 역시 성대로 나온 아들 성대로 나온 아들 JYP 아두 PD님이 성대로 나온 아들 JYP 아두 여기 크게 1, 2, 3 I love you 나 탈락! 탈락! 아니 끝났어 근데 좋은데? 만족스럽게 끝난 안무 연습 저희도 음악으로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자 1초까지 하나요? 예 맞습니다 너무 오랜만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노래 처음 듣겠네요? 노래 어떤지 이따가 저희 인터뷰 끝나고 저희도 인터뷰 할 거예요. 노래 곡 어떤지 노래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제대로 맞춰보는 퍼포먼스. 사건 발생 잊지 못할 사건 치명적인 매력에 홀라 딱 빠져 자꾸 나를 자극하는 널 주저가 없는 몸체 앞으로 약속해 Can I be a boyfriend? 완벽한 군무를 선보이는 스트레이 키즈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멋진 퍼포먼스 이것이 바로 스트레이 키즈 표 러브송입니다 나이스 완벽한 마무리 자 여러분 이번 활동도 정말 건강하고 다치지 않고 다들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퇴근! 아 퇴근! 네. 네. 퇴근할 생각에 신났다 네, 피터 존이었습니다. 지금 섹시 다이너마이트 황이었습니다. 눈썹 탈색이었습니다. 어? 잠깐만 노래 어때요? 노래 어때요? 잠깐만. 아, 일단 인터뷰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아주 알겠습니다. 줄줄이 퇴근하는 멤버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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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맛있어. 어 치킨 팝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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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명이 함께라면 웃음이 끊이질 않는 스트레이 키즈.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냈답니다. 하남자 특 피자 빵 버리. 부산 갈매기 부산. 직선 유세하세요. 잠깐만. 스트레이키즈의 수련회가 열릴 이곳. 배달이요. 배달이요. 배달 왔습니다. 멤버들이 도착했다. 우리의 하우스를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할 웰빙 하우스. 아이돌 인간 극장. 자, 각자 이제 쓰고 싶은 매트 위에 서주시면 됩니다. 네. 이 10년 차 요가 선생님이 진행한 요가 클래스이기 때문에. 진짜 보세요? 10년 차예요? 잘 따라와줘야 돼. 10년 차예요. 못 믿어온가 보다. 선배님이죠. 그럼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강동구에서 10년째 요가 강사하고 있는 스트레이키즈 승민입니다. 한 달에 비용 얼마 들어요? 한 달에 뭐 유지비까지 하면 대충 뭐 월세까지 한 200 정도 들고 있습니다. 오, 회원 몇 명 있어요? 한 달에요? 회원 여기 한 달에 200이나 들어가요? 7명이요. 그럼 수지타가 잘 맞나요? 나쁘지 않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들이 매일 잘 출석해 주셔가지고. 자, 우선 그냥 가장 편한 자세에서 심호흡을. 가장 편한 자세요? 아니요 아니요. 편한? 아니요 아니요. 아, 그래? 냅다 눕는다. 아니, 심호흡 하고 있었는데. 아, 여러분들이 그게 편하시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냥. 네. 가장 편한 자세죠? 그럼 저는 고양이 자세를 할게요. 한 30초 동안 심호흡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비타민 D가 항상 부족해요. 맞아요. 네. 저 근데 아니요. 비타민 D 맨날 챙겨 먹어요. 비타민 D 챙겨, 챙겨 먹는 거랑 이 자연의 비타민 D는 달라요, 정민 씨. 맞아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른데요? 가볍게 무시한다. 나는 하나의 솔루션을 찾아냈어. 숨을 너무 많이 마셨더니 목이 마르네요.
아, 이제 그 차 시간은 나중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차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벌써 먹을 생각에. 한시, 한시 혼자 그렇게 튀어 보이면 안 돼요. 나는 혼자 그렇게 싶어요. 특별하게 튀어 보이면 안 돼요. 나는 연예인이 될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데뷔할 거예요. 안 돼, 아 그래요. 아싸. 한시 데뷔하게 냅둬. 한시 좀 특별하니까 그렇게 갈게요. 연예인 지망생이신가요? 아, 연예인 지망생을 그런 소리 많이 듣긴 하죠. 네,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 진짜 많이 들어요, 저희. 진짜 많이 들어요. 야, 근데 나 진짜 많이 들어. 연습생이에요? 연습생이에요? 이제 저희 회사 근처에서 가끔 좀 이제 좀 그쪽 완전 로컬 느낌 나는 식당 있잖아요. 들어가면 아유, 요 앞에 회사 연습생이에요? 이래가지고 데뷔하면 팀 이름 알려줘요. 2년째 오니까 아직도 데뷔 안 했어, 이런 소리 들었어요. 야, 위로 많이 받아. 그치? 아유, 많이 힘들겠어. 아유, 성공한 거 얼굴이 많이 상했어, 그냥 탄 건데. 내면의 평화를 위한 명상 시간. 선생님 현기증 나요. 선생님 날도 참아요. 10초만 하시죠. 아. 뭐? 거 소리 좀 안 나. 야! 양손을. 기도하듯이 모아줍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이 외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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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첫사랑이 궁금해요. 첫사랑 몇 살이에요? 말할 수 없어요. 선생님 아이돌이에요? 네. 아 그래요? 같이 알겠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예. 예. 와 땀이 나요. 확실히 운동 효과가 있나 봐요. 불태웠다. 확실히 운동이 돼. 지금 땀이 엄청 나거든. 많이 더웠잖아요. 아 예 많이 더워. 빨리 그만하고 들어가고 싶었나요? 아니요 뭐 그렇게 빨리 들어가고 싶진 않아요. 현진아 잠깐만 내 눈 봐.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너 지금 눈 엄청 흔들리는 현진 씨. 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조금 더워가지고 찬물을 좀 다시 내 눈 봐. 조금 더워서 많이 더워. 많이 더워가지고요. 찬물을 빨리 좀 마시고 싶었어가지고 들어가고 싶었는데 아 그래도 뭐 힘차게 촬영했습니다. 자, 이 차를 하나 들어주세요. 이번엔 티타임. 네. 저쪽 회원님들한테 따라주시면 돼요. 따라줘요? 네. 오케이.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 우리 창빈 회원님부터. 네, 감사합니다. 뭔가 불안. 불안. 다 튀는데요? 다 튀어요. 다 튀어. 선생님. 근데 이거 안 돼요. 죄송합니다. 오여. 가득입니다. 이거 흘리면 요가 수업 다시 할 거예요. 마셔요? 아니요, 아직이요. 짠하고 마시나요? 예. 선생님! 선생님, 건배사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이혜니가 건배사 한번 할까? 야. 아, 이혜나! 가자! 이게 아닌데. 저희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비타민들을 이렇게 또 비타민들을 또 섭취하고 있죠. 섭취하러 왔습니다. 네. 차와 함께 비타민들로 함께 섭취합시다. 건배! 비타민들 변신! 멋진 건배사로 대동단결. 아 좋네. 아, 선생님 맛있다. 취해요. 요가 시간은 어떠셨나요? 약간 스톤 셀러 느낌이었어요. 뭐? 돌파리 스톤. 뭐? 돌파리 스톤 셀러 같았어. 돌파리 같았어. 돌파리야. 스톤 셀러. 그래도 몸의 건강도 안 좋아진 느낌이었고 좋았습니다. 이 제가 차를 나눠드린 이유는 말이죠. 차라는 거는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한 잔씩 딱 꺾어 먹으면서 아, 나 어제 꺾어 마셔야 돼요? 딱 꺾어 마시면서 네. 누가 꺾어 마셔? 그동안 내가 네. 이 활동을 준비를 하면서 네. 내가 어떤 멤버에게 미안한 점이 있었다 어떤 멤버한테 뭘 잘못했다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그런 기운을 다 내려주는 거예요. 와 멋있어요 선생님. 얘기하시죠. 반성의 시간. 어제 피자 시켜 먹었잖아요, 승민 씨. 네. 근데 여덟 조각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다섯 조각 먹었어요. 어쩐지 한 조각이 없더라. 미안해. 반성의 시간 때 뭐 반성하셨나요? 반성의 시간 때 아까 말씀드렸는데. 넘치는 반항미. 오, 야, 오늘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 형 착하게 말해야지.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피자를 시켰는데 보통은 사사 이렇게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 동생이 신나게 얘기하고 있는 제가 다섯 조각을 먹어버렸습니다. 제가 다섯 조각 먹으려고 얘기를 시킨 거네. 그래 계산적이네. 알고 먹었어요 사실. 그 옆에 치즈볼도 있었고 콜라도 있어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 몰랐는데 뭔가
피자 하나를 둘이서 나눠 먹으면 보통 4개 4개 먹잖아. 근데 그 4개를 먹었을 때 포만감이 아닌 거예요, 살짝. 아 진짜? 우와. 어땠어? 금방 소화가 되더라고. 아 진짜? 정말? 들켜버렸다. 한 씨. 네. 보세요. 그 오늘이 정말 촬영인 거 알면서도 어제 카구리를 먹고 잤습니다. 잘했어. 근데 되게 잘생겼잖아요. 평소 같은 모습을 유지하는 모습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뭔 뜻이야? 국민 강사의 요가 가르쳤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어, 머리가 타 막 뜨거워. 현진아 뜨거워? 어. 자. 핫해. 원래 뜨거워 현진이는. 현진 씨는 원래 뜨겁나요? 어. 아 원래 뜨겁죠. 예, 네, 바로 이거죠. 아, 그거 내가 먼저 하려 했는데. 아, 내가 먼저 좀 빠르네. 현진이 만약에 그 흑발 보니까 또 되게 핫해 보이고, 그래도 햇빛도 이제 약간 그 까만 옷이든 좀 어두우면 햇빛을 받으면 좀 뜨겁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의미로 또 추가를 했습니다. 오. 뜨거운 남자. 뜨거운 현진. 뜨거운 핫맨. 맞아. 자 여러분, 자 네. 이제 저의 시간입니다. 저의 시간이요? 자 스트레이키즈의 대표 체력 스포츠 만능 네? 이리노 씨가 네? 인정했었다. 예전에 저도 요가 강사였어요. 아 그렇죠. 비슷하긴 한데 네,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의 체력 검증과 그리고 활동하기 전에 우리끼리 팀워크를 다지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와. 다지네요 또. 예, 다져 드릴게요. 어, 예. 예, 제가 마늘 다지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그렇군요. 조심하세요. 예. 예, 여러분 준비됐죠? 아니요. 네. 아니요? 근데 난 다 이기고 싶은데 왜 다져? 예. 오케이 가봅시다. 자, 첫 번째는 나눠요, 센. 안 나눠요. 묶고 싶은 게 우리의 협동심을 기르는 거 같습니다. 정빈이 형이 묶고 싶은 게 있대. 뭘 누굴 묶고 싶어? 아까 왜 짚고 넘어가? 그냥 넘어가자. 그냥 어, 그냥 넘어. 그냥 한 번 할게 그냥. 아? 아니야, 아, 다시 해봐. 아니야. 다시 해봐. 자. 나는 다 이기고 싶은데 왜 다지냐고. 넘어갑시다. 아, 예.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냥 짚고 넘어가지 말라 했잖아. 그냥 넘어가라고. 첫 번째는 자, 이 공으로 할 건데요. 베이비 샷. 여러분들 아주 추한 자세로 저희끼리 붙어 있을 거예요. 추한 자세요? 원래는 이거였는데 저는 이걸로 바꿀 거예요. 아. 추한 자세로 붙어 있는 거야? 뭐예요? 탱탱볼 게임 할 때 원래 손 올리는 포즈는 계획이 없었는데 왜 추가하신 거예요? 애들이 무난한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었어요. 오, 무난한 자세. 우리 애들은 좀 특별하니까 좀 더 특별한 게임을 원했습니다. 오. 유니크하게. 오, 멋있네. 이러고서 다 같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하죠? 왠지 하기 싫은 자세.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창피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예. 이건 하면 안 되나요? 이걸 해서요.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기분 이후로 일단은 포즈. 여기를 한 바퀴 돌면 돼요. 이 포즈를 해야 능률이 올라가는 아, 편입니다만. 한 바퀴 돌아야 돼요? 1분 안에 이렇게 한 바퀴 도시면 돼요. 어. 우리끼리요? 예. 뒤로 가자. 저기서 준비를 해볼게요. 아 저기 뒤에서 아, 준비를 한다고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나 맨 앞에 설래 그럼. 살짝 꼬불꼬불하게 가. 내가 맨 앞에 설게. 싫어. 그래. 형 앞에 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할 거야. 오. 난 이렇게 보고 싶은데? 오. 난 형이 앞에 봤으면 좋겠어. 난 넘어오고 싶은데? 아 그래. 창빈 씨가 부담스러운 아, 현진 씨. 나 이러고 이렇게 가면 진짜 그래? 그렇게 할 거야? 창빈 씨. 할게요.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왜 현진 씨를 보면서 게임하고 싶었던 건가요? 이때 그냥 기회를 잡으려고 했어요 제가. 오늘의 기회는 전 하루에 한 번씩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얘가 눈을 못 맞추니까 더 좋더라고요. 약간 괜히 좀 사실 너무 채워요. 항상 그 정말 이번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콘텐츠 촬영에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마인드로 촬영이 임해요. 아 보기 아름답다. 시작. 왼발, 어, 천천히,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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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부터 실패. 아 뭐하냐? 아, 선생님 앞에 보세요. 누구야? 앞에 보세요. 이거 배 컨트롤 하셔야 돼요. 앞에 볼게. 아 우리 현진이 눈 못 맞추는 거 너무 귀엽다. 현진아. 어? 너무 귀엽다. 아 너무 귀여워. 그래. 방금 몸풀기? 몸풀기. 방금 몸풀기. 게임 이거 못하면 이따 치킨 피자 못 먹는다고. 미쳤어? 빨리 피자! 빨리 앞에 쓰세요. 빨리. 그거 실패하면 치킨 피자를 못 먹는다고 했을 때 기분은? 어 장난치나 먹을 거 먹을 거에 제일 진짜 역시 먹장이다. 이게요. 야 원투 원투 하자. 원투 원투. 오케이 원투 원투. 와 오른발부터 간 거야. 하나 둘 셋 넷 원 투 성공을 향해 출발. 원 투 투 원 투 한 명 박자가 안 맞아요.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돌아야 돼 돌아야 돼 돌아야 돼
다시 리듬 맞춰줘. 하나 둘셋넷원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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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지키는 표정 말해 내가! 너 화내지 마. 야 잠깐만. 어. 두 번이나 떨어뜨렸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주대장. 왜냐면 저는 그냥 그걸 리듬에 맞춰서 그냥 가는 것 뿐이고 앞 뒤가 벌어지는 순간 이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 뒤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형이 이렇게 한 게 떨어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앞 뒤가 잘못한 거잖아. 막 잘못했네. 형 진짜 상남자 특 어. 인정 빨리함. 오. 나 인정 빨라 인정 빨라.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했네. 같이 잘못한 거야. 뭐 맞네. 형 근데 손 위로 하라며. 나 안 하고 있었는데. 하지 마 그냥. 가자. 시작. 1, 2, 3. 세 번째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지. 1, 2, 3. 여기 빌런 있어요. 1, 2, 3. 좋아요. 직선 유지하세요.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야 한 바퀴 돌아야 돼? 와 돌려. 여기 천천히. 야 천천히. 붙었어. 일단 뒤에 붙어 서 있어. 자 시작. 왼발 오른발 왼발 이상하다. 반대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오른발 집어서 왼발이 아니야. 바보야. 왼발 하면서 오른쪽 뻗고 있잖아. 혹시 왼발과 오른발이 헷갈리시나요? 아까 레전드였는데 왼발 오른발 왼발. 아까 햇빛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약간 잠깐 오락가락했습니다. 예, 헷갈리지 않아요. 왼손 들어. 왼손 들어. 오른손 들어. 왼손 들어. 오른손 들지 말고 왼손 들어. 봐봐 헷갈려. 자켓은. 자, 시작. 난 이따 밀게 천천히 가. 오. 난 이따 밀게요. 아빠가 위에서 밀게. 아빠가 위에서 밀게요. 부터. 계속 밀어. 왼. 오. 왼. 오. 왼. 에 달려 이제 그냥. 왼. 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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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신경 쓰지 마. 왼. 오! 저 쓰지 마요. 왜? 야야야야야야! 스탑!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간다! 도착했어 얘들아. 저 압박이에요. 전 압박. 투! 원! 압박 압박. 투! 저 신경 쓰지 마요. 야 잠시만요.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안 불안하다. 앞으로 괜찮아. 할 수 있어. 탱탱볼 옮길 때 거의 공이 떨어지기 직전이던데 어떻게 버티셨는지. 되게 힘들게 버텼죠. 팔로 잡았지 뭐. 그냥 뭐 어깨로 약간 살짝 이렇게 이렇게 잡았죠. 지금 서서 보여줘. 용복이 스킬 버티기! 버티기 시전! 이렇게 붙었죠. 귀엽네. 귀여워. 아쉬운데? 야 우리 팀워크 안 좋대. 아쉽다. 팀워크 안 좋대. 그럼 다음 게임은 화이팅 해볼까? 그래, 다음 게임은 화이팅 하자 우리. 우린 자 다음! 자 다음 거 설명할게요. 오케이 다음. 다음 게임 뭐죠?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아니 하나씩 가져가면 되는 거야? 예. 이거 뭐예요? 몽둥이에요? 가라고 하라고 여기서부터 하라고, 시작해서 하라고. 앞 사람이 공을 이렇게 굴려주잖아요. 네. 그럼 앞 사람은 뛰어가지고 이리로 와서 네. 여기서 공을 여기까지? 또 받아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타이틀 릴레이 게임 해야 돼요. 이야 어렵네. 여러분 내가 좋은 생각이 있어. 와. 뭔데?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지 않아도 돼. 좋은 생각 아니면 너 진짜 큰일이다. 우리 지구엔 중력이란 게 있어요. 한쪽으로 내리면 이게 내려가게 돼 있죠.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게 원래 이 게임의 룰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혼자만 몰랐다. 이게 원래 하는 원래 게임 아니에요? 역시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기울어져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이거 완전 사기꾼이네. 살짝살짝씩 떨궈주는 거예요. 아 그런 지금? 거예요? 네. 역시 우리 친구들은 똑똑해요.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머리 진짜 좋다 너네. 야 자 갑니다. 이게 아래로 가야 돼요. 제가 마지막이니까 제가 이렇게 받고 있을게요. 좋아요. 좀 더 붙어야겠다. 여러분들 너무 빠르지 않겠어요? 뭐야 저 엄청 빠른 거 같은데? 갈게 네? 시작 천천히 자 하나 오케이 넘어가시죠? 오케이 넘어가. 오 천천히 그럼 스탑 오케이 아이 좋았어요 현진 씨 다 모이세요 똑똑이에요 우리 현진 씨 천천히 갈게요 오 잠깐 스탑 이게 맞나? 이게 맞아요? 잠깐 내려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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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릴 넘친다 스탑 순서가 왜 이래? 스탑 일단 들어가 붙어 현재 붙어 나야? 일단 붙어 이게 무슨 게임이지? 야 하나 더 준비해 빨리 붙어 빨리 붙어 뭐야 아니 야 오케이 일로 와 근데 이것도 제한 시간이 있어요? 됐어? 검을 그냥 손으로 머리 드는 거예요? 그래 너 머리 좋다 됐다! 됐다 다음 거 자 가자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제법 바보 같아 야 잘한다 오케이 화이팅! 일로 와 다시 야! 다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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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오오오 천천히 해서 천천히 조도 조조조조조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시간이 없다 시간 끝난 거 같은데 그러게 한 4분 37초 됐을려나? 나이스! 열심히 했지만 실패 저거 완전 사기꾼이네 이거 자 우리 이번에도 실패를 했으니까 마지막은 정말 잘 해보아요 파이팅! 네. 파이팅! 우리가 제일 뭐예요? 잘하는 게 뭐냐? 단체 줄넘기! 와! 10개 성공하시면 돼요 네. 단체로 들어가서 10개나요? 마지막 미션 어우 잘한다 어. 아 지금 완전 좋아요 이 정도 괜찮아요 오케이. 장비가 또 줄넘기 전문이어서 상관없어. 줄전 줄전 연습기 한번 갈게요 아 근데 너무 짧아요 지금 셋 나 들어갈게 네 어려운데? 아니 너가 밑에 밑에까지 와줘야지 하나 팔을 어 그렇지 와 어려운데? 땅치기 생각하면 돼 땅치기 들어가, 아. 오케이 빨리 넘어가, 들어줬으면 넘어가. 좋겠어 나는 오 장비 방금 폼 들어가는 거 잘 못하는데 폼 뭐야 아 어? 걸려버렸다 에이! 와 이게 진짜 이거 차이네. 이거 딱 박자가 딱 지나갔을 때 딱 들어가야 돼 이게 지나갔을 때 애초에 줄 속도 지금 너무 좋아요 I got it I got it 나 근데 왜 점프하면서 들어갔지? 이걸 또 아이 아 줄 온다 와 줄 온다 나도 간다 아 그래 야 그래 너 첫 번째로 들어가서 아 오케이 단체 줄넘기 처음 해보시나요? 네 저 처음 해보십니다 저 이렇게 뛰어가서 하는 거 처음이에요 아닐 것 같은데 처음이야? 이렇게 항상 서 있는 상태에서 단체 줄넘기 했거든요 이렇게 뛰어가는 건 처음이었어요 무서웠어요 줄에다 박치기 박치기 공룡 무서운 게 많아서 시작! 허이! 하나 오, 야. 빨라요 둘 빨라졌어요 야. 셋 오케이 줄 한 번 더 감자 꽤 진지한 오케이. 멤버들 셋. 오케이 아. 그치! 아이고 얘야 줄이 올 때 가면 안 되고 오고 나서 바로 들어가야 돼 나 이거 못 말지 않아 봐봐 형이 타이밍 알려줄게 줄 온다 줄이 오면 넌 가면 안 돼 줄이 올 때 가려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 알았어? 오케이 귀여워 해봅시다 와 줄 온다 하면서 가느라 그렇게 못 들어가신 건지? 왕 줄 온다 줄이다 팩트로 꽂아버리시네 그냥 나빠요 제 마음이 아파요 그죠 귀여운 막내 나 들어갈게 네 현지 체력 파이팅 오 바로 들어갈게 바로 가야 돼 바로 우와 으쌰 으쌰 시작이 좋다 지금인가? 으쌰 지금인가? 으쌰 으쌰 지금인가? 얘 일로 으쌰 얘가 지금인가? 으쌰 그렇지 오 야 아슬아슬했어 자야 이사를 갈게 이사를 갈게 야 오케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멋진 팀워크로 성공했다 야 이 아 돌레인 분들 고생했어요 아 여러분들 자 이로써 우리 팀워크는 아. 완벽하다는 게 완벽해요 완벽하다 진짜 야, 원래 이렇게 힘든 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야 팀워크는 뭐다? 꺾이지 않은 마음 그치? 아, 주동바! 어 이현이 바로 앞에서 발전하는 거 보였죠? 아 근데 이게 야, 뛰는 게 바로 앞에서 발전하잖아요 보이잖아요 그죠? 앞에서 못 봤을 텐데 이 들어갈 때 이게 살짝 팍! 이게 스쳐갔어 아, 스쳐갔는데도 오. 한 거야? 아 한 거야 중요한 거 꺾이지 않는 다리 꺾이지 않는 다리인 거야 꺾이지 않는 발목인 거야 잘 버텼어 잘했네 중꺽발 오케이 그럼 들어갈까요 우리 다 같이? 좋아요 우리 수련회의 끝은 뭐다? 꽃! 수련회의 꽃은 뭐다? 레크레이션이다 아~ 이제 레크레이션 또 안에 들어가서 저희가 준비한 걸 한번 마음껏 먹어보고 보는 시간을 가져가야겠죠? 네 가져가면 좋죠 들어가시죠 뭐라 했어요? 가자 들어가시죠 가자 오. 네 스트레이키즈 여러분 예 저희 수련회 재밌으십니까? 네. 네. 레크레이션 기대되십니까? 네. 원한다면 소리 질러. 야. 자 여러분 배고프시죠? 와. 창민 씨 뭐가 제일 먹고 싶어요? 빨리 먹죠. 그래요. 먹읍시다. 진짜요? 뭐야? 뭐야? 비싼 같은 것도 뭐. 없어요? 여기 순순히 줘요? 맛있게 먹어요. 맛있는 간식 타임. 맛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부터 드세요. 네. 네? 어, 네. 네, 형님. 어, 얘들아! 저희 팀은 이게 그리 맛있다. 아, 당연하지. 그래. 우리 팀은 막내 퍼스트야, 막내 퍼스트. 어떤 너? 와. 맛있어? 어? 이거 맛있다. 맛있나? 미치지? 스트레이키즈는 막내 퍼스트인가요? 어, 네, 맞습니다. 맞지, 막내지.
저는 호주에서 그렇게 자라와가지고 뭔가 약간 여기서도 뭔가 그걸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확실합니까? 맞습니다! 확실합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야 먹을 땐 조용하다. 밥 먹을 땐 아무 말도 없는 우리 키즈들. 잘 따라한다. 먹으러 왔나 보다. 형 빵 남겨? 피자 먹을 때? 형 진짜 형은 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야, 왜 그러는지 알아? 하남자 특! 피자 빵 버린. 억울한 창빈 씨. 창빈 씨가 스트레이 키즈의 하남자인가요? 뭐라고요? 야, 나만큼 쌍남자가 어딨다고. 아니 이거 하남자가 왜 나왔냐면 제가 뭐 영상을 보다가 뭐 하남자 특, 상남자 특 이 영상이 웃긴 게 있더라고요. 아 맞아, 그거 뭔지 알아. 그거 보면서 와가지고 갑자기 그게 딱 떠오른 거라서 형이 뭐 하남자라고 하남자는 아니잖아. 형 완전 원래는 없는 말. 상남자 하남자 이거 다 장난이지만 아 어떻게 옷을 벗을 수도 없고 그지. 네, 멋있는 사람이야. 벗어라 강인한 사람이야. 벗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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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자 특 안 벗음. 아 근데 이게 소화가 잘 안 돼요. 아 소화가 안 되는 게 문제 아니에요. 나는 내 그 탄수화물을 굳이 막 덜 마시는 걸로 막 태우고 싶지 않아. 이게 왜 덜 마시죠? 이것도 손수 열심히 만든 건데 그렇게 하면 성화지. 다이어트 하면 정신. 와 근데 이거 진짜 반죽하시면 진짜 들으면 진짜 성화하겠다. 와 근데 진짜 맛있긴 하다. 원래 봐봐 야 맛있는 건 제일 마지막에 먹는 거지. 아니지. 그래요, 내가 남겨놓은 거 이따 먹으려고. 당연히 먹을 줄 아는구나. 피자 꼬다리는 왜 안 드시는 건가요? 아까 그것도 말씀드렸는데. 아, 알아요. 아, 알아요? 왜 아는데 왜 물어? 케미 좋다. 와 여기 싸움 재밌다.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그러네. 아니 아는데 질문을 왜 하세요? 아 정말. 그럼 말씀드릴게요. 아 그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맛있는 걸로 배채우기도 살짝 그래요. 근데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 밋밋한 그걸로 막 배치고 싶지 않아. 치즈 크러스트 추가하면 안 먹어? 어, 나 어제 안 먹었어. 어제 안 먹어. 진짜로? 고구마는 고구마 와. 치즈 크러스트 추가했나? 와 진짜. 와 나 피자 그게 제일 맛있어. 꼬다리 제일 맛있어. 나도 꼬다리 치즈 크러스트 진짜 좋아. 그럼 내가 앞으로 그 토핑 다 먹고 네 꼬다리 다 먹어. 우리 진짜 잘 맞는 거 같잖아. 완벽한 틈새 공략. 형 진짜 플러팅 잘한다. 너 치킨 남았냐? 아니 안 남았어. 나는 내가 먹었어. 와 잘 먹었다. 우리도 평소에 진짜 많이 남기는데. 먹는 것도 다 먹었으니까 이제 레크레이션을 시작해볼까? 아 좋아요! 아, 좋아. 오케이! 좋아요. 야 그래 레크레이션이 뭔데요 그러면? 레크레이션의 꽃은 장기자랑 아니냐? 오~ 아, 그럼 우리 이제 먹을 것도 다 먹어봤으니까 이제 다 이거 치운 다음에 우리 서로의 장기를 뽐내보고 가볼까? 좋아! 자! 시작할까? 자신있게 시작할까? 시작하자! 오이! 여러분의 장기를 마음껏 뽐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스키즈 제1회 장기자랑! 혼자 잡으면 된대. 그래요? 뭐 편하게들 안고? 네, 아유. 자, 그러면 우리 이현이 노래 한 소절 부탁드립니다. 리무진 서비스에서 제가 불렀던 노래를 한 곡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뭐 불러 갔어? 부산? 진짜 부산 갈매기 불렀어? 진짜 부산 갈매기 불렀어. 진짜로? 어. 와, 진짜로? 짧게 하나 불렀는데요. 자, 다 같이 불러주세요. 알겠죠?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쉬고 하나, 둘, 셋, 넷! 파도 치는 부둣가에 지나가니 절로 난다 가슴에 남았는데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넌 청명 나를 잊었나 나 INC의 부산 갈매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야. 되게 옛날 거의 옛날에 많이 불렀던 기억도 많이 떠올라가지고 이 노래 알아? 호주에서? 부산 갈매기 멜버른 갈매기 형도 부산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본다비지 갈매기 저기에는 시드니 갈매기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런 생각이 나요. 제가 오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 노래를 부르자마자 가장 먼저 일어나준 사람입니다. 서창빈 씨. 와. 야, 나 아직 생각 안 했는데. 야, 마지막 시킨다 그랬어. 원래 이런 거 갑작스럽게 하는 거야. 뭐가 있을까? 와, 뭐, 저는 뭐.
마이크 필요 없어요. 오! 마이크 근데 왜 테스트 한 거예요? 왜 테스트 했었는데? 어떤 장기를 보여줄지. 아 저는 우리 MX 후배들의 오! 러면 라이트스. 아, 센터 봐야지. 형 센터. 형 확신해 센터 상이잖아. 아 카메라 다 15만. 와 등등이가 아주 그냥. 요요만 총상. 등등이 봐. 와. 찢었다. 찬미 형 진짜 멋있다. 아 별거 아니야. 이건 진짜. 찬미 형 멋있다. 또 아니, 내가 주목하면 되는 건가? 아 맞아. 누구 할 사람 있어? 뭐 자진 지원하고 싶은 사람 있어? 딱히 잘 생각이 안 나네. 그러면은 찬이 형이 하자. 그래. 아~ 뭐 하지? 할 게 뭐 있지? 어? 형 갈매기 모사 잘하잖아. 행동 모사. 아. 와. 야, 그것도 자기 자랑이지. 뭐 여러분들만 괜찮다면. 아 제가 그 저희 아버지 유전자 덕분에 약간 그 번개파를 가지고 있어서 네 이게 뭐 보통 파일이죠. 예. 근데 이게 저는 그 약간 뭐라지 그 연고리 하나 더 있다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확 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오. 와! 형 근데 새우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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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짓. 야 이거 아 괜찮았어. 와, 와 이거 좋았다. 번개 모였는데. 와 이거 진짜 좋았다. 진짜 진짜 좋았다. 진짜 미치겠네. 갈매기 모사는 어쩌다 발견하게 된 장기인 건가요? 그게 이제 멤버들도 아시는 이제 기본 안무 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쌤이랑 이제 기본 안무 쌤. 네 JYP 기본 안무를 배우고 있는데. 기본 안무 쌤이래가지고 그 쌤 누구지랑 기본 안무 선생님. 아, 기본 안무 선생님. 아, 기본 안무 선생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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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이제 기본 안무 쌤이랑 같이 있었는데 이제 팔을 피는 동작이 있어요. 근데 저 보고 자꾸 왜 팔을 안 피니에요. 전 분명히 다 폈는데. 꺾인 건 내가 꺾이고 싶어서 꺾인 건 아니잖아. 마음은 안 꺾였는데 팔은 꺾였네. 마음은 안 꺾였는데 팔이 꺾여 있는 거야. 아, 근데 형 억울했긴 했겠다. 저는 리노를 고르게 했어. 아 근데 또 여기서 조용히 진짜 제일 잘 준비했을 거야. 더 부담 준다. 이런 계획이 다 있거든. 이런 거 자기 장기에도 약간 츤데레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안 준비한 척하면서 진짜 잘 준비하다. 와 너가 진짜 제일 나쁜 놈이야. 약간 살짝 필터링 걸쳤어. 괜찮은 형이야. 아니 뭐 또 형 장기가 또 MC도 하나. 맞네 형 아, MC 맞네, 장기네. 말 진짜 잘하잖아. 맞아 맞아. 형 그냥 나랑 자리 바꿀래? 어 그래 좋지. 오히려 좋다. 자 그럼 다음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좋아. 야 역시. 제 장기는 이거거든요. 아 알겠어요. 막았다는 걸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편해 보이네요. 예? 마음이 편해 보이네요. 어 마음이 편해요. 자 다음 저랑 눈 마주친 김승민 씨. 예. 옆에 앉아 있는 벌벌 떨고 있는 현진 씨. 역시 경력직이구나. 옆에 앉아 있는 현진 씨. 자 현진 씨. 아 잘하는 건 있어요. 예. 이 암웨이브를 굉장히 잘하긴 합니다. 암웨이브. 역시 아이솔레이션은 현진이지. 아 현진 씨 그 있잖아요. 남들 보면은 깜짝 놀라서 헷갈려하는 거. 다 이거 할 줄 아세요? 뭐야 저게? 저거 그 오! 시그널을 예. 원래는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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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그 다음 거 시작. 한 템포씩 느려지는 거 같대. 이렇게 한 번씩 느려지는 거예요. 한 템포씩 다르게 하는 거예요. 얘 갈 때, 내 갈 때 이거 하고. 와 이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아 리노 씨 감사합니다. 예, 아 현재 잘 치고 주셨어요. 자, 제 장기는 여기서 끝난 것 같습니다. 오케이. 나야? 예. 아 노잼. 자, 누가 마지막으로 남았죠? 저 그나마 할 만한 거 하나 생각났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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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제가 아, 요새 다시 투구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네. 오~ 네. 딱 야구복 입고 있네. 예,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일루말. 일단 이렇게 딱 마운드에 올라가 서야 돼요. 오케이. 이제 이거 이거 안 만져요. 호수를 봐주면 아니 송진가루 한번 만져줘야 돼. 이거 밀가루 밀가루. 밀가루 아니야. 이거 사인 줘. 사인 안 줘. 사인 안 줘 이거. 사인 뭐 이렇게 줘야 돼요. 이렇게. 밀가루 아니고. 2번 2번 3번. 오. 재밌어. 1번이 뭐야? 직구?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서 포수 할게요. 야, 뭐 혹시 보셨만 리노 씨. 야, 거의 무슨 닥터 스트레인지인데? 야, 혹시 신들렸어? 네? 호수가 주셔야 돼요. 호수가. 호수 손가락으로 이렇게 주셔야 돼요. 뭘 줘요? 아, 이렇게 이렇게.
Rock and roll. 어, 예. 보고. 어? 보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서로 스테이킹 확인했고. 어, 이거 해야 돼, 이거 이거. 어, 오케이, 오케이. 너 심판해 뒤에서. 뒤에서 나 심판 어떻게 해? 스트라이크. 뭐하냐고. 아, 그래. 아, 야, 이거 스케일 크게 하자. 이 출연자가 많아졌다. 아니야. 오케이. 너 심판이야? 어, 심판. 어, 맞다. 그럼 나는 1루수에서 2루로 도루하면 타자 할게. 그럼 내가 3루수 할게. 3루 할게. 그럼 난 세이프 판정을 심판할게. 이거 응원해. 나 응원하고 있어요. 뒤로 실어주시고. 오케이. 던질 때 도루! 아! 됐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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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볼! 옐로 컬러! 오늘 저의 장기자랑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야, 이게 바로 팀워크야. 이렇게 아, 동시에 아, 우리 릭스, 아, 릭스 장기량도 봤잖아. 응원 열심히 하는 거. 아, 맞아. 열심히 한 거. 야, 너 진짜 잘하더라. 어, 너 치어리딩 할 줄 알아? 어? 살짝? 어, 그러면 막판을 이용해서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스테이들이 또 일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이고, 학교에서 지쳐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응원을 잘하니까 있지. 응원을 아주 귀엽게. 그럼 헬리베이터에 맞춰서 한번 치어리딩 해. 헬리베이터예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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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맞죠. 또 흥보 기가 막혀. 벌레. 예. 누구요? 저요? 아니요. 바리. 아, 아니 쳐다도 안 봤어요. 괜히 찔리지 마세요. 찔리지 말라고. 왜 찔려 하는지. 하여튼 저 모르는 줄 알았어요. 미안해지네. 벌레라고. 아, 근데 너무 웃겨. 근데 장기자랑 하셨어요? 얼렁뚱땅 넘어갔어요. 아, 근데 한이가 안 했네. 아니 저는 지금 민망해 하지 못해서 입으로 얘기 안 꺼냈어요. 뭐랄까? 뭐랄까? 몰라. 아, 나 개소리 잘래요. 개소리? 진짜 개소리네. 야! 야옹이 소리. 개구리. 바퀴벌레. 야, 잘한다. 먼지. 모스키토. 당신은 괴롭다. 우와. 포인트 한번. 포인트 한번. 다 같이 한번 해 보여. 아, 형 그래. 라이브로 보내줘. 그래. 힙합 좀 가. 힙합. 목 풀고 해야 돼요. 힙합 스테크. 힙합 스테. 오케이. 가보자. 가자. 진짜 앞으로. 미치겠네. 네 명이서 선보이는 포인트 안무. 빠라락빡 힙합 스틱 흠집 막힙 발찌 특출 난게 특기 내 집처럼 드나들지 특집 작업실은 안 부러워 특실 거려 독보적인 특징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뭘까? 끝났네. 아 여기서 멈추자. 딱 거기까지. 다시 한 번. 포인트 있게 딱 멈추고. 자, 비치 번저 독 비나는 썰 2, 3, 4 힙합 스틱 흠집 막힌 발찌 특출난 게 특기 내 집처럼 드나들지 특집 멋진 안무 소개 끝. 고생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오늘 또 되게 많은 또 재밌는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명장면을 우리 현진이랑 승민이가 한번 생각을 해서 한번 그림을 한번 표현해볼까? 좋은데요? 어때? 선생님 같아. 좋아요. 그래 고맙다. 그럼 저희 둘이 아 일단 그럼 우리가 나랑 승민이랑 상의해서 명장면이 뭔지 하나를 정해가지고 뭐야 따로 그림 그려서 한 번에 보여줄게. 오케이. 그래 우리가 맞출게. 누가 누울 건지. 아, 그거 진짜 어려울 것 같긴 해서 그거 한번 해보자. 예 네, 편하게 그리고 있어요. 우리는 수다 떨고 있으면 될 것 같아. 네. 찬영 하나 떨어주세요. 오늘의 명장면을 정하는 두 사람. 좀 쉽지 않아? 어, 나쁘지 않아. 색깔은 그냥 아무거나 쓸게요. 어떤 그림이 탄생할지 기대된다. 녹화 어땠어? 재밌었어요. 녹화. 이무진. 뭐 불렀어? 어반자카파
널 사랑하지 않아라. 와, 널 사랑하는 야,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셋 야. 널 사랑하지 않아. 다른 이유는 없어. 널 사랑하지 않아. 누가 형한테 사태지? 다른 이유는 장미 지금 진심으로 받는 것 같은데. 널 사랑하지 않아. 거침없는 김화백. 우리 귀염이도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끝. 오, 현지 끝났고. 오, 승민이 진짜. 야, 승민이 그림은 되게 컬러풀하고 좋다. 마음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림이야. 승민이 아주 즐겁게 하고 있네. 그러면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 자, 그럼 우리가 맞추는 건가? 자, 오케이. 어떤 장면인지 맞추는 거? 일단 누가 어떤 그림인지 한번 맞춰볼게. 지금 들고 있는데? 섞어봐. 섞어봐. 야,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아니, 나 다 눈 가려봐. 진짜 섞을게. 알았어. 이거 어쩌... 대박. 야, 진짜 모르겠다. 그 결론 진짜 와, 바뀐 진짜 게 없다. 오케이, 우리 한번 맞춰볼게. 그만해. 야. 그림 공개. 오, 뭐야. 근데 뭐야, 그림... 야, 너 진짜 외웠다, 현진아. 그림이 또이또이네. 또이또이야. 잠깐만. 뭐야? 아, 단체 줄넘기! 저거 나야? 단체 줄넘기! 단체 줄넘기! 맞습니다. 저거 나야? 승민아, 근데 별이 왜 있어? 대낮인데? 저 파이브잖아. 뜻깊은 의미까지 담았다. 아, 센스 있다. 쟤 우리 둘 얼굴 저렇게 그리는 것 봐. 아, 저거 우리 둘이야? 우리 둘이 돌렸잖아. 아니, 우리 둘이 돌렸네. 아, 이거 커카랑 리빗 그린 거야? 중간중간에 포인트들이 있어요. 왜 오늘의 명장면으로 줄넘기를 골랐는지? 아, 이현이가 너무 귀여워서. 이현이 너무 귀여워. 형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막내. 귀엽게 담았을 것 같아서 그게. 야, 근데 못하는 게 귀여운 것도 진짜 재능이야. 그치, 봐봐. 그게 너의 매력인 거야. 그거 진짜 못하는데 못하는데 밉상인 사람 있어.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어떡해. 난 잘하는 게 밉상인 스타일이야. 제가 제일 좋은 스타일. 형 못하는 게 뭐야 도대체? 못하는 걸 못하지. 멋있어! 오, 재수없어. 재수없어. 봐봐, 이런 스타일이야. 이엔이는 너무 귀여워서 뭔가 생각이 같아. 아, 진짜 잘 그렸다. 야, 그럼 우리 이거 들고 저희 네. 다 같이 뭐냐 기념사진 찍읍시다. 네, 좋아요. 기념사진. 다 같이 이 포즈 하는 거야? 다 같이 이 포즈야? 나 유치원 때 머물러 있어. 아, 진짜 너무 귀엽네. 오케이, 저희 마트님이 포즈 동일 하세요. 바로 어떻게 만들지? 누구야, 근데? 아까 우리 그... 아까 리노 형이... 우리 공 붙여서 했고. 이렇게? 뭐 이렇게 안 해? 빌런. 너만 하지 마. 근데 왜 셋이 없어요? 기념사진으로 추억을 남겼다. 오늘 하루 몸과 마음을 단단히 수련한 스트레이키즈. 아이돌 인간극장 단골손님답게 더 특별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저 2017년도 처음 뵙니다. 그치? 뭐야, 얘 그럼 19이네? 어. 학교 갔다 왔냐? 필수 형 잘 보여야 돼. 야, 너 소우 못 들었어? 야, 유치님이 공격한다잖아. 몸이 잘 보여. 유치, 유치, 혹시 미래에 뭐가 되고 싶어요? 지금은 2017년. 월말 평가를 앞둔 JYP 연습생들이 모여 있다. 아유, 우리는 언제쯤 데뷔를 할 수 있을까? 그게. 또 찬이 형 어딨냐, 이 꼰대. 아, 저 또. 아, 잘... 진짜 방찬 그 꼰대 어디 갔어? 안녕하십니까. 방찬 꼰대 어디 갔어? 안녕하세요. 깍듯하게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형님. 그 다 뭐였지? 왜? 쌤 좀 늦는다니까. 눈 풀고 있죠? 눈 풀고 있습니다. 형 그러면 올해 몇 살이에요? 21살. 21살. 와, 찬영도 21 시절이 있었구나. 지금 21. 근데 형도 드디어 21가 되는구나. 근데 연습생 몇 년 차고 누구인지 한번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자기 소개요? 뭐라고요? 제가 2011년 4월 11일에 처음 들어왔고요. 그럼 연습생
얼마였지? 7년 아, 6년. 6년 동안 했습니다. 뭐야, 별로 안 했네. 아, 오래 안 됐네. 7년에 6년 차. 우와, 형근이 형. 형 19살인데 되게 몸 좋다. 내가 어제까지만 봤을 때 되게 말랐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운동했어. 그게 아니고 어제 좀 과식 그랬어. 아, 아, 어제 좀 과식 했더니 갑자기 몸무게가 15kg가 부러진 거야. 아이고. 몸은 하루 만에 왜 그렇게 무거워진 거예요? 아, 그러게요. 자고 났더니 너무 무겁네. 뭘 먹어? 어제 버스를 먹은 거야? 토토로가 됐어. 어? 그냥 뭐 잘못 먹었나 봐. 잘못 먹었네. 아니, 사막여우랑 강아지는 어디였지? 뭐라고? 두 명이 보이지 않는다. 아, 걔네 어제 잘렸어. 아, 잘렸어? 아, 잘렸어? 아, 아쉽다. 아, 재밌었는데 그래도. 야, 걔네 진짜 하는 꼬라지 보니까 잘릴 줄 알았다니까 진짜. 둘이 맨날 그냥 어? 아, 커피나 타 마시러 다니고. 네? 아, 아무튼 승미, 이엔이 어딨어? 어, 형 목 좀 푸셔야겠는데? 어? 아직 안 돼. 잠 안 지금 무서워. 아, 무서워란 말이야. 아, 히? 무서워요? 어디 있을까요, 애들이? 아니, 어딜 어딨어. 또 방찬 또 화나가지고 또. 그러니까. 아, 방찬 아니다. 크리스 형이구나. 아, 맞다. 크리스 형으로 불러. 아, 크리스 형. 아, 크리스 형 화나. 크리스 형. 아, 네, 크리스 형. 아, 저 형도 화나. 올 때까지 기다린다. 오케이, 올 때까지 저도 기다릴게요, 형. 아, 빨리 말 전에 전화 한번 해봐. 야, 얘들아 어딨어? 여보세요? 야, 크리스 형 화났어. 너 진짜 그래라 큰일 나. 오, 어색하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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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집중해, 얘들아 집중해. 아, 저 2017년도 창빈입니다. 그치? 네. 뭐야, 얘 그럼 19이네? 어. 학교 갔다 왔냐? 갔다 형 학교 다녀왔어? 아, 너무 피곤해. 아, 형 학교 다녀왔어? 아니, 버스에서 2시간밖에 못 잤어. 아, 그래. 아, 진짜. 헐레벌떡 뛰어오는 지각생들. 아,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미안해, 미안해. 아, 화장실이 그 알잖아요, 하나밖에 없었던 거. 아, 너는 올 때 오자마자 아, 핑계 대고 있어. 아, 야, 핑계가 제일 나쁜 거라고 했잖아. 배가 정말. 어? 아까 배 아픈 거 예상해가지고 빨리 왔어야지. 화장실 갔다 왔다는 증거 있어? 보여드릴까요? 잠깐만, 내가 보고 화장실 냄새 맡고 올게. 아우. 확실해졌네. 마지막 누구야? 아이엔이요. 아, 아이엔 아니야. 정인이요. 아, 정인이요. 아, 정인이. 양정인. 정인이 아 맞네. 아, 정인이네. 정인이라고 불러야 되네. 아, 양정인 너 자꾸 그러면 잘려 진짜로. 아, 죄송합니다. 정인이. 형, 형이 제일 위험해 지금. 몇 킬로 갇힌 거야 갑자기. 위험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 어? 형은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아니 체중 잴 때 누가 내 앞에서 이걸 좀 잡아줘. 내 손 좀. 이러면 이러면 좀 줄어든단 말이야. 야, 아무튼 오늘 월말 평가래. 나 첫 월말 평가니까 잘 봐야 돼. 아, 형 처음 월말 평가. 형은 첫 처음이야. 형은 그럼 이번 월말 평가가 마지막 월말 평가가 될 수 있겠다. 뭐 그런 거 같기도 하다. 처음이자 마지막. 너 랩 다 외웠어? 이번에도 프리스타일 할 거 아니지? 나 그냥 프리스타일 해 보려고. 아, 이번에도 그냥. 야, 아무튼 왜 늦었어? 야, 그래도 그 시간 다 계산해서 10분 전이라도 왔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1분밖에 안 늦었는데. 1분밖에? 아, 가만히 있어. 반항하는 승민 씨. 형이 1분밖에 안 나이님. 이번 1분밖에 안 늦어서 억울했나요? 억울했다기보다는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딴 직원 누군가 싫었습니다. 야, 아무튼 그냥 세우기 전에 우리 좀 몸 풀고 있자. 너 아, 다음에 예. 늦지 말고. 아, 예. 아, 진짜 1분밖에 안 늦었다. 아, 저 씨. 야, 형님! 일단 참으세요, 형님. 제가 관리할게요, 제가 관리할게요. 야, 너 진짜 찬이 형, 크리스 형한테 잘 보여야 돼. 아무튼 뭐 잘려, 진짜로. 크리스 형이 니가 다 얘기한단 말이야. 야, 너 소문 못 들었어? 야, 유치님 불경사이잖아. 엄청난 소문의 주인공. 너 잘못 말하면 너 끝난 마. 아니, 내가 처음에 들었어. 아이고, 우리 박찬. 아, 느낌이 박찬. 야, 나 박씨였구나. 빨리 죄송하다고 빌어, 1분 늦었어도. 이러라고 같이 데뷔하고 싶어도 스트레이키즈 되게 싫어. 아, 됐고. 몸 다 풀었지? 예. 야, 그럼 세우기 전에 그냥 기분 한번 하자. 오케이. 아무튼 현진이랑 민우는 뭐냐 통과했으니까 저희 앞에서 우리 봐주고 어, 있고. 쉬고 그래. 쉴게. 난 형 그때 저도 통과했는데요? 아니야, 넌 통과 못했어. 아, 그럼. 맞네. 기본 안무는 얼마나 연습했나요? 저는 근데 진짜 회사 처음 들어올 때 진짜 뚝딱이었기 때문에 저도 좀 오래 걸렸어요. 저도 한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뚝딱이셨어요? 네, 진짜 뚝딱. 목각 인형이었어요. 노력의 힘. 아, 어제까지 해도 몸 진짜 가벼웠던 것 같은데. 자, 얘들아, 두 시간 뒤가 월말 평가니까 우리 화이팅 해보자. 네. 자, 간다. 아니, 승민이 동작 모른다 해서 승민이 형 예시 보여줘. 내가 알려줄게.
이게 그 네 번에 해주면 돼. 5, 6, 7, 8, 1. 연습생들이 마스터해야 할 필수 코스. 마우스 리빈이 맞아. 원래 원래 없는데. 약간 네. 원래 몸이 원래 마우스 없는데. 아 뭐지? 나도 그러다 세븐터 혼나. 이렇게 아, 하고 여기서 바로 그냥 멈춰야 돼. 멈춰야 돼. 필을 넣으면 끝나. 필을 넣으면. 맞네. 아 내가 처음 들어오자마자 이 코스 넣었다가 혼났던 기억이 나. 주머니에 손 넣고 있다가 혼났던 기억이 난다고. 그리고 저 사람 주머니에 손 넣고 막 춤추더라 이러면서. 아 맞아. 아, 그래서 네. 그다음부터 바지에 주머니 없는 것만 입고 다녔잖아. 해볼까요? 두 번째 동작은 점프를 하면서 팔을 양 옆으로 벌려주는 거야. 우와, 벌려주면서 맞아. 여기서 웨이브 가면서 콕 찌르고 다시 이렇게 오고. 어? 승미 막 몸에서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몸에서 이렇게 나가도 돼요? 오, 나 필 좋다. 오, 다시 해봐요. Next slice. 이제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야. 습관이 없어야 돼, 기분 나쁘게. 습관이 있으면 안 돼, 알았지? 그리고 세 번째 동작. 뭐였지? 이거. 오, 아, 나 데뷔 안 할래. 왜? 아, 나 그냥 요 앞에서 운동이나 할래. 호기가 빠른 창빈 씨. 아, 너무 힘든 게 많네요, 형. 힘든 게 많아.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맞춰볼까? 그래. 아는 데까지 한번 해봐, 그러면. 네. 거울 보고 서서 처음부터 간다, 얘들아. 네. 자, 시작. 와, 애들 앞에서 이거 약간 취사였네. 나 그때 감정 그대로 주머니 손 놓고 할게. 야, 까먹었다. 아, 왜 나오지? 몸이 잘못 나와. 칼군무가 따로 없다. 이거 완전 되게 민망했어. 이거 진짜 않나? 이거 완전 바로 앞에 연습해야 되는데 되게 민망했어. 기본 안무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 저 그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 진짜. JYP의 화석. 그렇대요. 서로를 위해서. 각자 준비한 거 한번 이렇게 체크해 주고 그럼 이렇게 한번 도와줘 보자. 창빈이 뭐 이번에 너 뭐 저 통장 썼다며? 통장 준비했어요. 네. 어. 아 뭐 한번 찌끄려봐요? 네. 한번 찌끄려보세요. 아. 소리를 지르는 내가 서 창빈이란다. 내 자리는 내가 취한다. 태도는 터프하게. 진짜 쩔리겠다. 반응이 좋지 않다. 야 진짜 이번에 진짜 열심히 해서 만든 노래. 그럼 그 가사가 K-POP에서 먹힐 것 같아? 뭔가 2021년도쯤에 먹힐 것 같은 느낌이긴 해. 나는 그때쯤 먹힐 것 같고 그때 아마 우리가 100만 장 정도 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형 그 서창빈보다 호흡가 나은 것 같아. 아, 그때는 아직이야. 오케이 가사를 오로 바꿀게 그러면. 자작곡이 언젠가 대박날 것 같다는 말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 뭐 그냥 그렇던데 설마 이게 K-POP에서 소리를 지르는 내가 창빈이란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날이 올까라는 아야 그런 날이 어딨어. 그러니까. 나도 장난으로 쓴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설마 그걸 타이틀곡으로 그지? 우리 망할 일 있어? 그러니까 아예 야! 잘 썼네. 감사합니다 형. 그래. 그래. 확실히 실력파네. 칭찬이 맞는 걸까? 진짜 형은 딱 알았어. 들어올 때부터 형은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야. 아 알겠어. 뭐,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예.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인 걸 알았다는 거를 형 실력 보고 알았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뭘 보고 알았다는 거지? 알잖아. 창빈 씨가 입사하고 첫눈에 실력자인 걸 알았나요? 완전 첫눈에 반한 거 아닐까 현진아? 어? 첫눈에 반한 거 아닐까? 맞지. 현진이가 진짜 창빈이 형 엄청 좋아했지. 진짜 와 저분은 진짜 뭘까 뭐 하나를 정말 미친 듯이 잘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고 근데 딱 이렇게 걸음걸이에서 약간 연습할 때 이러고 걸었던 거 맞아 어 아 제가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때문에 아 저 형 래퍼다 아, 안녕하세요 이게 약간 꼴렁꼴렁한 게 있어가지고 아 이 형은 힙합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 옷도 진짜 신경 써서 입고 다니는데 저. 그런가. 이번에 내가 필릭스 그 한국어. 아 한국어 맞다. 와 진짜. 너 한국어 월말평가 봐야지 빨리. 지옥의 월말평가. 월말평가.
그래 릭스야 그거 너 한국어 그거 준비한 거 한번 해봐. 안녕하세요. 아 이필릭스 용복입니다. 아, 내가 맞아. 얘 약봉지를 5층에서 이용복이라고 쳐줬길래 그래서 누군지 모르고 그래서 나도 이거 보고 어 이거 딱 뭐지? 알아챈 거지. 근데 한... 회사에서 처음에 제 진짜 이름을 말을 안 해줘. 와 맞다! 아 그러니까 이걸 알게 했어. 된 게 그거다. 이용복이고 얘가 누구야? 이게 누구야? 이러다가 월말 평가 때 얘가 이필릭스 용복인다라고 해야 돼. 야 얘가 용복이구나 이랬어. 맞네. 맞아 맞네. 아 그때 용복이구나. 월말 평가로 너 이름 확실히 알았어. 아, 그때 진짜 내 이름 진짜 창피했어 진짜. 아니야 뭐 창피해. 아 너무 웬만하면 숨기려고 했는데 너무 아. 구수하고 섹시한 이름이야. 내가 바보 같은 행동을 했지. 처음엔 용복이라는 이름이 창피했나요? 처음에 뭐 호주에서 뭐 살다가 이렇게 막 별로 창피하지 않다고 느꼈는데 아 생각을 했는데 연습생 들어왔을 때 이 이름을 절대 말하지 마라. 절대 알려주지 마라. 내가 기억난다. 근데 다음날 실패했죠. 네. 약봉투에 뭐 제 이름 적혀 있어가지고 한이가 발견했죠. 나도 봤어. 그 월말 평가로 용복이란 이름을 알게 됐나요? 네 맞아요. 그 원래는 그 주인을 찾았어요. 사실 그 주인을 찾을 때 용복이 있었는데 용복이 자기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만큼 부끄러웠었던 것 같아.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월말 평가 자기 소개를 하면서 용복 이제 자기의 이름을 밝혀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이필릭스 용복이. 안녕하세요, 이필릭스 용복이고요. 안녕하세요, 이필릭스 용복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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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필릭스 용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용복이를 알린 귀여운 자기 소개였다. 아 이민호 나가서 한국어 연습. 한국어. 와 월딩 아니야 저거. 안녕하세요. 아 저는 한국에서 온. 이민호라고 합니다. 어 근데 이민호? 지금도 자기소 지금도 자기소개하면서 눈이 살짝 위로 돌아가긴 하네. 민호 씨. 민호 씨. 카메라 봐야지 카메라. 민호 씨. 혹시 미래에 뭐가 되고 싶어요? 가수가 되고 싶어요. 저는 어셔라는 가수의 오마이갓을 준비했습니다. 오~ 봅시다. 아 그러면 뭔가 이 노래가 되게 섭섭해질 것 같아. 와 레전드. 와 기억은 안 나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오 몸이야. 춤 실력이 뛰어난 연습생이다. 간다. 오 자 이제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엄마. 아 기억이 안 나네. 그 제이슨 졸. 됐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리노 씨는 오늘 월평을 위해서 뭘 준비하셨나요? 아 오늘 월평을 위해서 뭘 준비했죠? 아 한국어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인이신데 왜 한국어 준비를 하신 거예요? 아 한국 팬들과 소통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한 미래에 대한 데뷔라고 할까요? 자 한씨 준비하네요 볼게요. 오케이 박진영 닮은 방찬. 성 바꿔야 돼 박찬. 요 창빈 하루 만에 살찜. 왜 그렇게 찡그리지? 닮았지 야구찜. 닮았지 야구찜. 예 살벌한 디스랩 필릭스. 칭찬해 칭찬 칭찬. 면도기 광고 잘 어울릴 것 같아 마치 필립스. 오 예 오 예 참대 미노 YG 성민호 SM 최민호 JYP 이민호 정인. 아 뭐야 대체 잠시만.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떠나가지 못하는 여자 사랑해요 가수 정인 선배님. 오케이 현진. 예 현진 너가 노력해야 될 거. 네, 감사합니다. 랩 실력이 뛰어나다. 아야아왜 이것도 확실히 높아. 힙합. 야 지성이는 랩 B 받겠다 B. 어 다행이다. 오늘 한 프리스타일 랩은 어떠셨어요? 100점 만점에 100점이죠. 100점입니다. 어떻게 멤버들의 이름을 다 가지고
이렇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한신은 저희고요. 함께 저희와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퇴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한지. 나 트랙 틀어주면 또 잘해요. 알지. 나 당연히 알지. 한이 진짜 천재예요, 천재. 진짜 비트 틀어주면 네, 진짜 잘해요. 진짜 비방용으로 잘해요. 너무 이제 생각 안 하고 하면 이제 비속어가 좀 많이 나와서 그렇지. 그래도 잘해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방찬 방구 방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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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치는 피치 마들 방찬 방찬 방구 안 되겠다. 아 좀 수치스럽다 방금 방금. 뒷담화고 잘 나. 아 여기가 사각지대구나.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여기 사각지대 노래 좋은데? 아 여기가 사각지대라. 아 좀 작게. 꼼수 부리는 아, 창빈 씨. 아 여기서 밥 여기서 떡 먹고 떡 싸가지고 떡 싸가지고 먹고. 4층 화장실에서 누구 자지 않았냐 우리? 그게 나야. 그게 두루마리 휴지 뺀 다음에 그때 여기다 넣고 이렇게 꾹 누르면 평평하게 되거든. 그때 그 작곡 레슨 때 맞아. 그거 작곡 레슨 3시간짜리인데 용복이 아니야 용복이? 용복이야 나, 맞아 쟤도 그랬어. 나였다. 예, 3시간 때 2시간 자고 나는 1시간 아니야 2시간. 아니야 용복이랑 아, 쟤는 3시간 나였어 쟤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잤어. 다 끝나고 나오니까 아니 화장실 하고 싶은데 누가 안 나와. 맞아 맞아 안 나와서 밑에 보니까 패딩 까고 누가 자고 있더라고. 와 우리 다 화장실에서 잤지. 맞아 화장실 화장실에 근데 자기 좋았어. 거기 보일러도 됐잖아 화장실 안에. 난 피아노 옆에서 맞아. 아니었나? 뜨끈뜨끈했던 것 같은데 바다 냄새 막 별로 신경도 안 썼어 그냥. 냄새도 안 났어. 맞아. 여보세요? 아 네네네 네네. 아 네 옆에 있어요 지금. 아, 네 알겠습니다. 나 바꿔달래? 누구 바꿔달래? 형 올라오래. 아씨 망했다 씨. 올라갔다 와. 어 갔다 올게. 형 명복을 빈다. 6층은 어떤 존재인가요? 거기는 이제 저희 캐스팅 팀, 트레이닝 팀 그리고 이제 본부장님의 곳인데 거기에 또 CCTV 모니터 화면들도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저희가 휴대폰을 다 거들 시스템도 있었어요. 그래서 휴대폰 그 서랍도 있었고 그런 무서운 곳입니다. 6층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수많은 아이들의 수많은 아이들의 꿈을 이뤄가는 맞아요. 꿈을 이뤄가고 이뤄가는 그게 뭐야? 운명이 정해지는 꿈을 이뤄가고 이뤄간다고 대신 말해준 것 같아요. 근데 각자 데뷔하면 뭐 제일 해보고 싶어? 나? 좋았어 좋은 뭐 해보고 싶냐고? 야. 나는 고척돔 가서 공연해보고 싶어. 가능하겠냐 그게? 야꿈 크다 고척돔 같은 소리 한다. 그리고 동투원 해보고 싶고 도쿄돔도 가보고 싶어. 와 야 그건 말도 안 돼. 그건 너무 큰 꿈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아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아유, 열심히 해야지. 어? 열심히 해야지. 와, 열심히 해도 리스펙.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오. 멋진 꿈을 꾸는 승민 씨. 장상마당에서 꼭 관객 수 꽉 채워가지고 열심히 공연을 하고 그래도 예스 24는 채워야지. 와 나 방금 그 얘기하려 했는데. 아 블루스퀘어? 와 블루스퀘어 어떻게든 채워보자 우리. 야. 열심히 해보자고. 그래 아, 그 시상식에서 상 받아보고 싶다. 아 상? 근데 초대해 줄까요? 무슨 상이요? 무슨 상? 베스트 라이징 상? 그치 뭐 뭐라도 어 라이징 상. 또 뭐 해보고 싶어? 나는 운동하고 싶어. 넌 아, 지금도 할 수 있잖아. 지금 열심히 충분히 하고 있지 않아? 난 데뷔해서 운동할 거. 아 데뷔해서 운동? 그리고 아 난 진짜 뭔가 팬덤을 뭔가 빨리 만나고 싶고 팬덤 이름도 어떨지가 너무 궁금해. 그리고 우리 팀 이름도 빨리 정해졌으면 좋겠어. 우리 팀 이름이 어떨지도 너무 궁금해. 어? 나 생각해 놓은 거 있어. 뭐? 내가 며칠 전에 우리 일요일에 쉬었잖아. 그래서 가가지고 내가 양식집에서 간만에 스테이크를 먹었어. 근데 딱 떠오른 거지. 스테이크 퀴즈. 오 스테이크 퀴즈! 뭔가 맛있어 보이고 뭔가 좀 단백질도 풍부할 것 같고. 어, 형 오늘 옷도 보기색이야? 옷도 되게 소고기색이야 형. 되게 스테이크네. 스테이크 같아. 어 나도 스테이크 퀴즈. 한번 그거 한번 얘기해보자. 한번 얘기해보자. 나중에 뭔가 근데 데뷔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본명으로 활동하고 싶어? 네. 그래? 나는 바꾸고 싶어. 뭘로? 너 유민으로. 너 유민으로 바꾸고 싶지 않아? 좋다. 뭐라? 유민. 유민. 아 유민. 와 유민 진짜 충격적이야. 유민? 와 맞아 유민 진짜. 유민이 진짜 잘 어울린다는데. 아 형 뭘로 형도 뭘로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 그냥 방구차는 어때요? 방구차는 어때 그냥 방구차. 방구 꽉 차. 착한 동생들이다. 이렇게 일다 방구 꽉 차. 방구 꽉 차 씨. 꽉 차입니다. 네, 꽉 차.
개명을 하긴 해야겠다. 아 그러네. 민호. 아 민호. 왜 성사 민호 하면 되잖아. 성사 민호. 아 그치. 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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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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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아니 코노는 어때? 코노. 코노도 좋다. 어 코노. 뭐로 끝나면 되는 거야? 모하노. 와이라노. 모하노. 와이라노 어때요? 와이라노. 뭐 모라카노. 모라카노. 제 이름 모라카노입니다. 제 이름 모라카노. 모라카노입니다. 유일무이한 예명이 되겠다. 활동명으로 와이라노를 추천받았어요. 와이라노요? 네, 어떠세요? 모라카노. 와이라노. 모라카노. 와이라노. 아메리카노. 좋습니다. 그런 이름을 가진 아이돌분은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와이라노. 안녕하세요, 와이라노입니다. 자, 야, 그러면 오케이. 지금 한 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지금 안 했는데 좀 봐줄 테니까 한 시간 좀 하자. 한 시간. 가슴은 빨리 끝내고 올게요. 한 시간. 금방 와. 금방 와. 금방 와. 너 운동 안 하잖아. 죄송합니다. 아 배부르다. 그로부터 6년 후 컴백을 앞둔 스트레이 키즈. 지금 몇 분 지났어? 지금 10분 지났어. 10분. 얘네 미쳤네. 진짜. 오자마자 엎쳤네. 아 옛날에 말이야. 어이가 없어. 지각했다고. 1분 늦었다고 막. 그러니까. 아주 뭐라 제끼다. 아 자다 일어나야겠다. 아 맞춰. 엎드려. 어? 엎드려. 야 너 뭐하냐? 아 엎드릴게. 엎드려 시작해야겠다. 막내 온탑 아이엠. 형님한테 엎드려. 엎드리라고. 아 1분 늦었네. 아 진짜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쏘이 쏘이 쏘이. 둘이. 야 차냐. 차냐. 시간이 몇 시? 여자 어땠어? 12분이나 지각했어. 아니야 1분이야 1분이야. 형이 뭐야? 띠빅! 운전면허 땄어? 아 땄어. 차 하나 샀지. 형 그렇게 좋은 차 타면 오빠! 오빠! 야 근데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너네? 그래 어? 지금? 몇 시인데? 너희 은근 슬쩍어? 어? 몰래 안 늦은 척. 뭐야 어떻게 알았어? 뭐 하다 왔어? 눈치챘어? 너 머리 감았어 인마? 아 안 감았네? 오늘은 메뚜기 같네. 띠띠띠띠띠띠 뽀뇽 뽀용. 그 녹차빵 같이 생겼어. 녹차빵? 아. 아, 지금 컴백해야 되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다 엎드려. 지금 뭐 하긴 컴백할 준비하지. 아, 엎드려. 얼마 안 남았네. 이엘이가 제일 많았어. 야, 너는 연습하러 와서 메이크업을 하고 와? 죄송합니다, 형님. 다 엎드려. 어? 너 연습했지? 연습해야 되는데 왜 메이크업하고 왔어? 야, 근데 의자 또 언제 샀어? 뭐라고? 메이크업 한 거 아니야? 어, 너 안 했는데? 어, 안 한 거지? 아, 너 안 한 거야? 지금 하면은 더 잘생겨야 되는데. 자자. 메이크업 한 방 날렸다. 오늘 노메이크업인가요? 전 메이크업 안 하죠. 저는 원래 촬영할 때 메이크업 잘 안 해요. 왜요? 내추럴한 걸 좀 추구하시는?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뭔가 꾸며진 모습보다는 좀 더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그런 시대가 있어가지고 좀 해라. 메이크업 안 합니다. 말이 너무 빨라지셨는데. 그거 왜? 말이 많아졌어. 그래요? 네, 이번에 또 새로 공개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 연습이나 좀 일단 해보자. 좋아요. 우리 컴백을 준비해봐서는 우리가 이번에 또 다르게 그 전 타이틀곡과 다르게 우리 이제 댄스형들의 도움으로 맞아요. 더 웅장한 무대를 이제 하잖아요. 나 누구랑 얘기해? 형 듣고 있어요. 아, 듣고 있네. 나 듣고 있는 있어. 아무튼 한번 해봅시다. 그래. 현진아, 어? 나 이거 이 안무 포인트가 뭔지 너무 궁금해. 이 안무 알려줄 수 있어? 아 포인트가 뭘까? 현진 쌤. 아니 나한테.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민을 해달라고. 아니. 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볼까? 그래 그래. 이번 훅 안무의 포인트가 뭘까? 포인트 너지 뭐야? 훅 안무의? 진짜 포인트가. 아 훅 안무 자체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 아니면 굳이 추천을 난 이거? 뭘까? 아 이거. 아 이거 좋았다. 아, 딱딱딱딱딱. 아, 그런 안무가 있었구나. 그게. 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한번 해볼까요? 와사비. 삼겹살 와사비 세트입니다. 신곡 안무 연습을 시작해본다. 들었어 세상에 솜 따따따따따. 라라라라라라라라라. Feel the rock. 아오. 아오. Feel the rock. 라라라. Let it rock, pop, pop, pop. 노래 껴라,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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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어라.
괜찮은데? 라이브 좋은데? 내가 봤을 때 이번 후계 포인트는 우리 힘인 것 같아. 에너지? 오. 진짜 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냥 미쳤다고 생각하고 팍 하면 네. 멋있을 것 같아. 자, 노래 틀고 한번 해볼까? 그래. 지? 오케이. 그러니까 노래 준비가 됐고 이제 우리만 준비가 되면 자, 되거든? 훅! 나 준비가 안 됐어. 나도 준비 안 됐어. 딱딱딱딱 스트레이키즈의 진짜 파워를 보여줄 시간. 아 힘들어. 좋아요. 멋이 폭발했다. 막. 잘했어. 좋았어. 야 우리 컴백 준비는 완벽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컴백만 하면 되겠다. 맞아, 컴백만 하면 되겠다. 우리 컴백하자. 자 그러면 컴백 파이팅 한번 해볼까? 그래, 파이팅 해볼까? 그러면 찬영이 컴백하면 우리는 하자 하는 거야. 그래. 자, 우리 꿈은 데뷔였고 이제 우리 꿈은 컴백이야! 찬영 한번 며칠 주시죠 형님. 아 진짜 그냥 우리 위로 갈까? 아니면 왜? 알아서 하시죠. 아 위로 가야죠, 위로 가야죠. 야 우리 팀워크라면 믿어봅시다. 얘기하지 말고 정하지 말고. 아 정하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과연 이들의 팀워크는 어떨지. 오케이 마음 가는 대로. 자 컴백! 하이야! 하이야! 그렇게 스트레이키즈의 하루가 끝났다. 엄청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게 됐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믿기지 않아요. 실감해요, 사실. 거의 몇만 명 들어가죠? 야, 고척 몇만 명이냐? 4만? 3만. 2만? 3만. 와우. 2만? 3만까지 안 갈걸? 맞아, 15,000에서 3만이다. 어? 대충 3만이다. 2만? 대충 3만이 하자. 야, 3만. 어. 대충 하지 마.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 무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 세이한테 너무 고맙고 그래서 그만큼 더 열심히 잘 해야겠다. 쉴 수 없이 늘 항상 그렇지만 정말 진짜 빡 집중하고 오히려 더 긴장하는 것 같아요. 4만. 멋지다.